그래도 이왕이면 이겨야죠. 아 당연하지. 이겨야죠. 당연하지. 이긴 점수 갑시다 형님. 이겨버리겠습니다. 빠르게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자자 이겨버리겠습니다. 밸런스가 딱 맞아. 6초 아닙니다. 6초 아니에요. 6초면 제가 안 했고 예 그래도 막내 현진이가 있으니까 아 근데 이길 수 있지? 그래도 많이 해봤어. 아 근데 메타 바뀌고 나서 저도 메타를 좀 타는 편이라 가지고. 네가 무슨 메타를 타? 너 지금 거의 그냥 도화지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굳이 뭐 메타 이런 건 상관없잖아. 감사합니다. 아니 야 그 은성아 은성이 어디 있니? 은성아 저기 그 캠이랑 그거 준비해놔라. 게임하는 사람 저기서 하고 두 명이 여기서 중계하죠? 어 좋습니다. 그게 더 낫잖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더 재밌을 거야. 그럼 이걸로 이거 네 감사합니다. 그 준비해놔라 은성아. 확인해라 은성아. 안녕하세요. 현진이 어서 와라. 네. 현진아. 네. 너 맨유 버렸다는 소문. 여보세요. 아 맨유가 저를 버렸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레알로 오시나요? 아니 첼레 현진이에요. 네. 저는 첼시. 첼레 현진? 아니요 첼네 현진. 아, 첼시로 왔습니다. 아 첼레 현진. 네, 네, 네. 아 근데 선수들이 레알 유니폼을 많이 입고 있긴 해요. 약간 반반 괜찮은... 느낌. 아니 일단 튜니 어서 와라. 반갑습니다. 자 일단 스카우터님 어서 오시고.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 두 분은 제가 누구랑 붙을지 사다리를 한번 탈게요. 확인이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사다리 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단판을 끊는 거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맞아. 3위 3위 애결. 굿. 3위 3위 애결. 깔끔합니다. 3위 3위 애결.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위 사다리 탈게요. 잠시만요. 3위 3위 애결로 갈게요. 여러분 3판 이상 너무 짧으니까 티뉴 그 다음에 스카우터 그 다음에 여기 뿌꾸 맞바 이렇게. 자 일단 티뉴 대 뿌꾸 스카우터 대 맞바.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이겼다. 처음 3판 나 이겼다. 이상은. 진짜 이겼다 이거는. 오히려 낫잖아. 이겼다는데? 스카우터보단 차라리 티뉴가 쉽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은 바꿀게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판은 스카우터 대 뽑고 티뉴 대 맞방 이렇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말씀드리고 왔는데 이게 새벽이고 이러니까 또 소소하게 해야 되니까 네네. 소소한 이제 대결 미션 한번 받아볼게요. 네, 소소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예예예예 선수님 시키셔야 되지 않나요? 저희 아 그 저기 준비돼 있어요. 네네. 예. 준비 좀 시켜줘. 원격으로 좀 조종하겠습니다. 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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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하게 예 하면 되니까. 아 진짜 소소하게 여러분들 진짜 소소하게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결 미션 내가 만들게 현진아. 네. 현진아? 네? 내가 만들게 대결 미션. 제가 만들게요. 그래 알았어. 네. 아니 신호구나. 이게 신호구나. 아 만들어달라. 난 그냥 만들면 되지 왜 자꾸 부르나 했는데 아 신호였구나. 잠깐만. 만들어볼게요. 현진이가 눈치가 좋네 역시. 좋다 좋다. 자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아 그렇죠. 좀 소소하게 받아. 소소하지. 네, 또 괜히 저희가 너무 찐팬으로 몰입하면 그러니까. 네, 저 소소하게. 그리고 오늘 이제 메타가 이제 저 바뀌고 처음이라서 저도 지금 아직 제 실력은 몰라요. 흔히도 맞잖아요. 10대 0인가요? 분배율? 뭐라고? 발풍선 분배율 10대 0인가요? 그럼 10대 0이지. 그럼 뭐 7대 3 할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0대 0이라. 소소하게, 소소하게. 아니 왜냐면 새벽이니까. 지금 새벽 2시라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새벽 2시에 이제 롤 MCK 열어도 20만 개는 걸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아 소소하게 맞죠? 20만 개요? 아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근데 주말이고 이러니까. 근데 살짝 우터 저 친구 스카우터네 방이 큰 손이 참 많습니다. 아이구야. 아니 살짝 팀만 드릴게요. 없어. 형님 오늘 없어요. 저희는 생각보다 많이 없고. 나가있어요. 아니 저는 또 이제 가졌으니까 엄청 아는 건데 스카우터 씨가 예 큰 손이 많아서. 야 저기 그 봉준이랑 맞방이도 초대해줘라. 네. 아하 네. 오케이. 당신들만 믿으라고요? 확인했어. 오케이. 저거 수락 하면 돼. 네. 봉준이 형 저 현진님 이겨요? 아 근데. 에? 저 수락했습니다. 오케이. 봉준이 형. 저번 30초라던데. 봉준이 형. 30초라던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
어. 저기 챌리언진 있잖아. 왜? 저 확실히 이길 수 있어? 아, 확실히 이기지. 티니야. 빨리 수랑이나 받아. 어? 티니야, 아가리 닥치고 수랑이나 받을 수 있어, 혹시? 아가리 닥치고? 어어어 어. 확인해서 한 번이 제끼야. 오케이. 자, 우리 형 무시하지 마라. 우리 형 진짜 돈 많이 써서 60조다. 60조인데 너희한테 진다? 나 진짜 농담 안 하고 바로 여기서 그냥 다 강화시키고 접게 만들게, 진짜로. 나 가만 안 놔둘게. 60조인데 너희한테 진다? 이거 말이 안 돼. 나는 이기고 올 테니까 너네나 좀 잘해. 아이고 씨. 알았어. 돈 걸린 거야. 나 눈 돌아버리니까. 진짜 이거 진짜. 둘이 합쳐서 100조라고 하는데 참 나 어이가 없네. 형님 둘 우리 둘이 같이면 진짜 가금너의 백합 모먼트 1강에서 3강 되려면 네? 얼마 필요하며? 진짜로. 박태룡님 저 그거 형님 한 4조 정도 될 거예요. 4조. 네. 네, 한 4조? 3조에서 4조가요. 네, 3조에서 4조. 예, 네, 바코드 형님. 네. 네. 티니 받았습니다. 네. 시작해 줄래? 바코드 형님 소소하게 지금 이거 피파 시키게 합니다, 형님. 마빠님 유니폼 어디서 샀어요? 저 해외에서 샀습니다. 해외에서. 자, 여러분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시작이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또 새벽에 또 재밌게 이렇게 보시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죠. 예. 좀 약간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오늘 이게 별풍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네. 13,000개를 받아서 오늘만큼 이 CK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괜찮지 않나. 왜냐면 이게 이런 말씀과 하기 그런데 저희가 또 이게 방송을 또 오늘 재미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5만 명 가까이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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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아우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너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방제부터 일단 좀 바꾸고 네. 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좀 많이 도와주신다면 오늘 CK콕 이어서 예, 우리 봉준이가 딸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님 최근 CK그룹 2연승 아닌가요? 형님? 맞습니다. CK에서 진 적이 없는 사나이로서 뭐 경기 사실 2티어 중에 1황이라고 불리는 제가 있기 때문에 막내현진님보다는 또 사실 또 넘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팀이 네. 반대라고 하는데 저 빡통 대가리가 그렇게 했지만 어차피 그냥 꾸티드 팀으로 승리하면 돼서 상관없고요. 팀이 반대. 네, 상관없어 상관없어. 팀이 반대. 네. 팀 반대인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저거 잘해야겠다 이따 볼게. 일단 잘해야겠어. 상관없고. 자 일단 저희 세 명은 여기에다가 다 같이 이제 싸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쿵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네. 자 일단 지옥의 부금부터 일단 틀 테니까 여러분들 예,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옥 그 자체에 예. 10,000개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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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100개 선물 갬돌이니까지 100개. 네. 아, 오케이. 아, 제스 갬돌이 형님 감사합니다. 저희 묻힌 콘크리트 보여 드리겠습니다. 100개. 임선미 남친이 형님 또 100개. 임선미 남친이 감사합니다. 또 김명말. 어우, 이거 너무 뭘 여러분들 저 김봉준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트까지 그린 남자. 뭐야. 어제 방세하고 씻지 않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와 감사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없다고 형님. 김선미 남친이 900개도 저희 묻힌 콘크리트 묵박이 형님 진박이 형님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뭐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다고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해서 예. 정말로 묵박이 형님들 연지영님 무연지 반갑습니다. 무연지영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묵박이 형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묵박이 형님들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묵박이 형님이 10,000개 받았는데 제가 4,000개라뇨. 자, 이거는 안 됩니다. 근데 다 어디 갔죠? 예? 자, 저 하트까지 몇 개? 네, 하트까지 보여드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김한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다 어디 가셨지? 이게 다 어디 갔지? 잠시만. 아!
감사합니다. 새끼. 아, 스카우터 400개. 어, 뭐야, 400개 저쪽 뭐? 진짜 장난치는 것 같다니. 400개.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제가 이게 좀 출석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죄송해요. 네, 이게 다들 이게 숨어 있어 가지고 내 방이 아니라서. 아, 한만 요행이 형님 10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출석을 명단을 보고 있는데. 아, 명단. 아. 자, 믹주 평생 아다님 지나갔고 BJ 스케조이님 지나갔고. 네. 여기 무가 다 어디 갔죠? 자, 무슨데? 무가 뉴폭님 지나갔고. 무가 다. 오, 컨설팅. 예, 제가 링컨 형님. 어, 이거 무를 칠 수가 있어 이거? 아, 아 내 방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네. 아니 이게 무가 다 반종이 됐는데요. 아니 잠시만. 잠시만요 지금. 패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자, 잘만 요일 형님 또 10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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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진님 감사합니다. 연진님. 연진님 어서 오세요. 아니 무 멸종이 됐는데 무 형님들 한 개씩만 쏴보세요. 예, 진짜로 인사하게 인사 좀 드리게. 예. 아니 진짜로. 예. 아, 한 개씩만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천연 기념 무. 예, 잠깐만요. 제로 형님, 예, 언더테이커 형님 어서 오시고.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한 개씩 싸보세요. 예, 인사 좀 드리게. 형님들 많아요. 많아요 지금. 많은데요? 진짜 많은데요? 잠깐만요. 으아, 아, 후우 형님 어서 오시고. 으아 형님 어서 오시고. 무마크 형님 어서 오시고. 테슬라 형님 어서 오시고. 오. 윈체스터 블랙 프로듀스니까 쏘고. 아, 블랙 프로듀스. 아, 손흥민 팬이 오겠네. 감사합니다. 손흥민 형님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어디 갔지? 어. 다 어디 갔냐요? 오케이. 아, 자, 형님. 안 되네요, 형님. 아니, 괜찮아. 우리 그냥 소소하게 해도 되잖아. 아니, 너무 많은 거. 지금 왜냐면 스카우터 쟤도 1400개 안 돼서. 아, 형님 200개. 아, 200개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소소하게 그냥 가는 거니까. 아니, 이거는... 진짜로? 아니 인당 만개 정도면 충분하죠. 오, 진짜 출... 아 와꾸 석찬공주 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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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꾸 석찬공주 형님. 아 감사합니다. 네 하트까지 안 좋았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석찬이 공주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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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 2만개는 채울 수 있게끔 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많이 아닙니다. 딱 2만개면 충분히 소소하게 저희가 찐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석찬 공중형님 진짜 청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샤키리 형님. 감사합니다. 샤키리 형님 고맙습니다. 아까 전에 또 청해 더 쏘셨는데. 와 응 켈리 형님 청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응 켈리 형님 또 청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개.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보디가드 형님도 어서 오시고.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 소소하게 예 이렇게 또 2만 개 받았는데 예 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스카우터 쪽이 조금 진짜 저 친구 원래 그런 건데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거니까. 아, 그래. 예, 예, 소소하게 하는 거니까. 어 잠깐만요. 아! 봉화 형님. 아, 봉화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화 형님 감사합니다. 아, 봉화 형 또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저도 패드, 예. 패드 들고 오겠습니다. 자 슬슬 시작 좀 해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꼭 이기겠습니다. 3만 2천개면 충분하니까. 자, 자자. 와! 으아 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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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1000개 뭐야. 아 형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으아 누아 누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에이널드 형님 850개 850개 감사합니다.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자, 대결 미션으로 쏴주시면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대결 미션 시작할까요? 아 와꾸 석찬 봉준아 아이구야 이게 야 와꾸 석찬 봉준아 감사합니다. 와 투바미 형님 어서오세요. 와 감사합니다. 와 투바미 형님 어서오시죠. 투바미 형님 고맙습니다. 아 봉준아 형님도 좀 많이 오네 이제. 감사합니다. 3만 6천개까지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마 1500개로 3만 6천개를 쳐먹으라고 하는 새끼가 아이, 있다. 아이 티누야 15,000개로 36,000개를 쳐먹으라고 하는 새끼가 하지마, 있다. 하지마 티누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요즘에 1500개로 37,000개를 쳐먹으려고 하는 새끼가 있다. 안 된다. 안 된다. 팀이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사냥개. 사냥개 스타일이나. 다 뭐 주무시나 보지. 새벽 2시라서. 야, 이게 3대 3인데 36,000개면 인당 한 12,000개 정도? 예. 소소하게 1500개로 12,000개를 먹는다고요? 아, 저 친구가 1600개로 37,000개를 처먹으러 나온 거 있다. 와, 맞지 맞지 형님. 아이고, 맞지 맞지 감사합니다. 300개 고맙습니다. 맞지 맞지 형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니까 좀 눈치껏 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 시작해 이거. 이거 언제까지 이게 또 막 기다리는 분 아니까 새벽이고 또 이러니까 새벽이니까. 더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쥐어 짜도 안 되면 여러분들 뭐 아, 연지 형님 400개. 감사합니다. 아, 연지 형님 또 400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봉박이 형님 또, 아이, 또 후반에 또 이렇게 많이 싸주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5,000개까지. 예. 거의 한 26,000개 전에 저희는. 와! 와! 보디가드 형님 오셨구나! 와, 보디가드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예. 아, 우리 보디가드 형님 또, 예, 1,0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이구. 스카우터님이 갑자기 5,000개가. 스카우트 같은 거네. 예, 느낌이. 와. 와. 이제 곧 될 것 같은데요? 예. 와, 스카우터님 뭐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4만이. 아, 뭐가 슈리 형님. 와, 슈리. 아, 슈엘 형님 또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야방 열혈 형님께서 싸주신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스카우터님 준비 되셨나요? 아, 네, 왔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5,000개를 또 이렇게 받아오셨어, 이게. 아, 겨우 도와주셔가지고. 아, 진짜 이거는. 마이크를 못 끼실 뻔했어요. 와, 아, 한 방에 오소하라, 네, 클럽장. 한 방에 오소하고, 한 방에 500개 고맙다. 아, 왜 쏘냐, 한 방에. 아니, 그러면은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요? 네. 근데 이거 43,000개인데, 그러면 인당 몇 개야, 잠시만. 14,000개 정도? 14,000개? 예. 오, 14,300개 이 정도? 네네네네. 오케이.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걸어주신 분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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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첫 번째 나갈 사람 사다리로 타죠? 좋습니다. 네, 오케이. 가자. 팀명 근데 왜 이렇게 반대로 저렇게 멍청하게 해놨었는지나? 아, 제가 처음이라서. 뭐야, 아니, 형님, 4,500개 아니. 뭐야? 이거. 와! 아니. 이기는 각수석을.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러면은 현진이가 만개니까 저희가 3명이니까 저희가 이게 현진이한테 진 거라서 잠깐만 아니 아까 전에 저희가 6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좀 약간은 예 이게 가오가 좀 빠져서 이게 막내 현진 CK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게 예, 한 3,100개 정도만 더 터줘도 될 것 같아요 막내 CK 예, 아 3,000개만 더 터줘도 되겠다 아이고 막내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예 딱 5만개만 채우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여러분들 혹시 없으시겠죠? 조금만 이게 마지막 한번 그 쥐어짜볼까 이게 마지막 그게 아니라 이게 다 내 팬들이 다 어디 간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아까 전에 패키지 아니 안 자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약간 어차피 내가 내 방송에도 들어오는데 이게 다 어디 간 건지 이게 분명히 3연패해서 그런 거 아니 그건 아닌데 네 한 개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아니 그 봉준이 팬분들 말고 우리 두차복구 쪽에서 한번 여러분 이것만 딱 채우고 끝내자 야 봉준이 이거 지금 계속 요행형이 사퇴 고맙습니다 예, 예. 이빨 계속 나오고 있어서 빨리 끝내버려야 돼 이거 고맙습니다 3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아이구야 반달고양이 반달고양이 5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거의 한 300개 남았는데 5만개가 안경을 왜 다 안경 아니 무슨 달라져요? 와, 자 여러분들 좀 부탁 좀 이렇게까지 좀 한번 뭐 JK 형님 500개 아니 700개 더 터줘야 저 만개 따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형님이 또 안경 가지고 이거 진짜 멋있다 역시 모친사다 장훈이형 리오 형님 아 그것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훈이 형님 1,000개
장규 형이 도와줬어요. 장규 형님 청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규. 아, 저희가 이렇게 또 해냈네요. 가우치겠다, 예, 가우치겠다. 예. 그러면 4단이 타겠습니다. 네. 예, 타세요. 첫 번째, 오케이. 아, 오늘 예,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북구, 봉준, 그 다음에 아빠. 아, 첫 번째. 어, 진초로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네. 아, 처음에는 이거 사다리 하고 그다음에 진팀, 진팀, 진초 아니, 여러분들 아니야.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청계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맞박입니다. 저기로 가서. 아, 저기 가세요. 다행이다. 아니. 아. 그냥 닦으세요. 그래야 다음 판 제가 아, 그죠, 그죠, 그죠. 네. 할 수 있죠? 당연하죠, 형님. 맨날 맞겠지만 근데 다행이다. 왜냐, 나 맞박이가 있을 때 한 번도 진 적 없어. 아 진짜? GK가 맞박이 존나 잘해요. 근데 맞박이 있을 때 나 졌는데 그때? 우리 누구 상대? 맞박이 상대가 첫 번째 경기입니다. 우리 스카우터, 스카우터. 오케이. 오케이. 아 가자 가자. 그러면 저 초대 좀 해주세요. 초대. 그러면 자, 지금 디코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디코 어떻게 해요? 디코는 그냥 너희끼리 하고 우리는 디코 나가고. 어. 우리끼리 어 내려갑시다. 아, 메타가 묶여가지고.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저 친구는 아니, E티어 1왕으로서 지금 파워슛을 자유자재로 때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FDD. 예,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TNU지? 봉준이 형. 저 아니, 저 아닌가요? 아니 스카우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스카우터. TNU가 나. 오케이, 아우 TNU 불안하겠다 형이랑 붙어서. 죄송한데 형 저 이겨본 적 없잖아요. 아니, 뭔 소리예요? 아씨 오늘 딱해 준비하세요. 형 씨 이겨본 적 없잖아요. 아 입 닥치고 딱해 준비하세요. 나 초대 좀 해줄래? 팀 아 그 스카터 이저 초대 좀 해주시겠어요? 어 혹시 닉네임 어떻게 마직요 마직 아 잠시만요 네 저 친구가 아이디가 어떻게 해야 되시지? 어 크라우터입니다 크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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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받았습니다 초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2-3-2 에이스 결정전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확인했습니다. 아 이거 보디가드 형님 야 오늘 보디가드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3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그냥 여기 있으면 되죠? 네 여기 있으면 돼 관리자로 가시죠 관리자 오케이 관리자 우리가 S 눌러줄게 오케이 관리자로 가서 이거 네 제가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진행 확인 됐습니다 맛빵님도 저희가 초대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온 대로 오케이 네. 아니 제 오른쪽에 얼굴이 상당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옆에 있는 분한테 졌습니다. 예, 저희 그 대결에서 졌고 이분이 저를 이기셨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주작이었고. 예. 무슨 주작이 어떻습니까? 졌어요 제가. 초대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예, 스카우터님. 큰 점수차로 졌고. 아 밥빵님 또 저 표정 아 또 긴장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분이 돈 걸렸을 때 좀 많이 긴장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꼭 스카우터한테 좀 약한데 하필 스카우터한테 걸려서 아 씨. 와 이게 저게 살이 뿐 거죠? 지금 저분이 좀 긴장을 많이 한 표현이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내일 낮방 그 비가 와가지고 무창원전대는 취소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섭외는 됐는데 그 비가 온다 해가지고 예 네, 그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가 왜 안 오지? 내일도 비 온다 하더라고요. 우태야 초대했어? 초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무창난데 무창원정대가. 아 저녁 방송은 당연하죠. 왜 근데 너가 초대하면 안 돼? 아 이거 만들었잖아요. 아 만들어서? 네. 아까 만들어져 있었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 우태 한번 초대 한번 좀 해달라고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파전 감성인데 아 그러네 그것도 괜찮긴 한데 겜소리 겜소리 켰어 켰어 내가 만들어서 초대를 할까? 예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마 나갈 수 있어서 그걸 어떻게 됐다. 자 맞박이 접속하면 바로 갈게요 맞박이 접속하면은 말해줘 잠시만요.
맞박이 들어오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맞박이 훈코 세팅 중이라고? 제가 게임을 거의 안 하니까 저 새끼 진짜 씨. 저 새끼 대회 때만 존나 하고 그 외에는 거의 게임을 안 해버리니까 훈코도 없고 그냥 진짜 이거는 팀도 족구려 지금 억첼로 가가지고 갑자기 봉준아 채시 한다니까 채시로 가겠다고 막 이상한 거니까. 이건 아니지 진짜로. 저 표정 맞춰 표정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 억첼로 하다 보니까 예, 선수도 지금. 저기 야 맞박이 아이디 뭐냐 내가 친구 추가 보내놓게. 맞박이 데이비드 베컴. 이거 친추 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없는데? 아마 지금 다른 데 화면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나갔다가 친구 추가 했나? 예, 한번 방 다시 만든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방 다시 만든 채팅창에. 봐봐 지금 친추도 안 돼 있어 여러분들. 예. 방 다시 만들어서 초대할게. 데이비드 베컴. 닉네임은 데이비드 베컴인데 좌상단에 얼굴 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닉네임은 데이비드 베컴. 야 상대 친구 목록 가득 찼다. 그거 말해주고. 좌상단에 얼굴을 보시면 베컴이 아니에요. 다시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또 장점이 대회 우승을 다 때려와가지고. 아 진짜요? 지금 막 푸드컵 2티엄만 나오는 대회에서도 그냥 다 우승했던 친구야. 됐다 오케이. 아 그래도 좀 약간 가닥구가 있네요 그래도. 아니 잘해 잘하는데 근데 이제 메타가 바뀌어서 내가 봤더니 아 적응을 아직 못하긴 하더라고. 아씨 두 번이나 그거 했어? 오케이. 아니요 지금 패드 설정. 패드 설정 저 새끼 뭐 박태민 형이야 뭐야. 아니 무슨 아니 씨 무슨 설정을 무슨 나 진짜 씨. 자 베이비드 백업인데 세팅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몇 개 좀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안 되고. 이거 크롬부터 보세요. 예. 혹시 몰라서 촉경이다. 자, 맞방이 지금 잠깐 나가셨나? 제프팅을 한다고? 나 진짜 저 새끼 진짜.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제프팅을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대요. 예. 와, 진짜 저 새끼. 와 세팅 뭐야 쟤 가지가지 안 해 그냥? 자 지금 채팅창으로 민심 봤을 텐데 자 채팅창으로 옆으로 살짝 해가지고 민심 봤을 거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 여러분들 저거 빈 거 아니야? 잠시만 기다려봐 이폰 보면서 맞춰라 저거 오 근데 이게 사실 저 친구는 지금 꼭 이기고 싶나 보다 확실히 왜냐면 지금 봉준이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신의 실력을 확실하게. 그치, 왜냐면 이겨야 돼. 맨날 우리 했을 때 경기는 안 하고 카드깡으로 시켜 했잖아. 그니까요. 근데 스카우터님은 잘하세요? 스카우터 잘해. 아 그래요? 저 친구가 2티어에서 좀 상위 티어야. 준우승하고 막 이랬어. 왜 티뉴를 왜 잡아 스카우터님이랑 하는데? 일단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네? 이 새끼 이거 진짜 또라이 새끼네. 세팅을 도대체 얼마나 왔다. 왔습니다. 아마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아이디가 스카우터지? 그냥 한 건가? 그냥 이제 그런 약간 분석 위주로 해서. 그래요? 오케이. 됐다. 가자. 갑시다. 자, 스카우터. 10만 유튜버셔. 스카우터 영상 안 봤어? 네가 맨날 듣는 노래가 스카우터 노래야. 피파 할 때 좋은 노래. 막 이거. 아 그래요? 그거 스카우터 유튜브에 있는 노래야. 아 진짜요? 어. 몰랐네. 네, 맨날 듣는 노래가 거기서 듣는 거야. 그래? 몰랐네. 자 가보겠습니다. NCS 거기에 많이 나오고. 그랬구나. 가시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네. 만약에 우리가 이기고 네. 너가 두 번째 경기 만약에 뽑혀서 나가서 이겼어. 진초니까 저기서. 아 저쪽에서 보아. 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1898년에 지어진 이후로 쭉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포츠머스의 프레턴 파크 중계석입니다. 과거엔 입석이었지만 이제는 좌석으로 변경이 됐고요. 뭐 이연라인? 뭐 이거 그거 잉글랜드예요? 네 왼쪽이 크라우터 잉글랜드 중계합니다. 오른쪽이 데이비드 베이컨 맞박입니다. 램파드예요. 오 잉글랜드를 하구나. 공잡습니다. 잉글랜드 좀 괜찮나요? 잉글랜드 괜찮죠. 잉글랜드가 또 제라드 램파드 또 이번에 모먼트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거 농협이에요 제라드? LN인 것 같습니다. 농협을 쓰려고 농협 제라드 넣고
오오 야야야 아빠가 그렇지 어 야야야 오 아니 왜 이거를 왜 이렇게 쿠투아가 지금 여기서 여크로스를 이용해서 이번 메타에서 여크로스가 또 잘 된다고 하니까 저 주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게 왜 그래 맞바가 짜증나게 하지마 자 제라드는 지금 여러분들 주공 제라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주공 제라드는 비싼가요? 주공 제라드 한 2천억 정도 하는데 아, 지금 급여가 아니, 싸니까 아 오 드리블 오지 오지게 치는데? 자, 돌면서 아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싸까? 줄 때 없어서 저러는 거잖아 어 또 한 번 여크 계속 오, 지금 여크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어 야야야 아 됐어 뭐 의미 없어. 자, 중거리 안 되니까. 백컴. 자, 중거리 안 되잖아. 근데 이분 계속 왔다리 갔다리 막 오지게 하는데. 자, 지금 두 맞박 표정 굉장히 긴장합니다. 지금 수비만 하고 있어요. 맞박 근데. 어, 나이스. 역습 가. 그렇지. 호나우두. 이 새끼 뭐 첼시랑 호나우두랑 다 섞어놨네. 아, 나 진짜 고생 억제리라니까요. 저분은 첼시가 아닙니다. 예, 지금 호돈신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첼시입니까? 갑자기 태우도 있고 뭐야 이거. 첼레알 첼레알 그니까 자 이 사람 첼레알입니다 호날두도 있네 오늘 딱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첼레알이잖아 제가 지금 자 블리트 나이스 좋다 그렇지 애쉬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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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다리 좋았어. 아다리 좋았어. 오케이. 야, 나이스. 아다리 좋았다. 야, 야 좋다. 좋았어, 좋았어. 이런 아다리가 터져야 되죠. 그치. 이런 아다리가. 이거 좋았어. 죽고, 이거 여기서 빵 차고 와.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학구를 가져가 버리면서 나이스. 나이스. 세레모니 할 때 개빠았어요, 여러분들. 예. 네. 면상 개미쳤었어요, 진짜로. 아니 궁뎅이 맞고 호나우드가 다시 쳤어. 그래, 지금 여기 박스 안에서 살짝 아다리가 많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케인 움직입니다. 봐봐, 이렇게 C드리블로 긁으면서 이렇게. 아니 근데 케인을 공미로 쓰네. 왜냐면 케인이 느리거든요. 아~ 대신 빠따가 좋아요. 중거리 슛이에요. 아, 좀 약간 침투는 별로 안 좋아요, 케인이? 침투는 별로 안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메타가 저렇게 중거리 빠따 메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스카우트는 옛날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존나 바보 같은 거예요, 저거. 정말 좋네요. 그리고 마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로스의 수비, 키퍼 컨트롤하기 때문에 지금 안 먹힙니다. 아, 수비 잔다. 빡빡하다 수비. 수비. 자, 에스야. 그렇지, 줘. 에스야. 그렇지. 자, 마빠의 전매 특허. 마빠는 역습을 잘합니다. 좋아요. 오, 나이스. 야, 저게 뭐야? 와, 저게 너무 좋았는데? 맞박이 지금 중거리가 살짝 쫄아있기 때문에 중거리를 못 때리고 있거든요. 중거리 안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치. 아, 근데 그게 너무 안 좋은 점 같아요. 다 안 들어갈 거라는 생각에 안 차는데 들어가는 건 들어가던데. 그렇죠, 그거 맞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네. 다음에 안 되고 그냥 때릴 때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때릴 때 때려야 된다고.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죄송한데 형님 게임하는 거 처음 봐요. 카드 깜빡해. 아, 아니야, 저 이제 게임 잘합니다. 아, 진짜로, 진짜로?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너무 당했어요. 중거리를 때릴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자, 호나우드에게 공건 내줍니다. 들어갈 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쵸, 네. 백컴. 자, 이거 일단 안 먹히는 게 중요하고요. 스티븐 제라드. 좋아. 아 근데 수비 너무 빡빡하다. 잘한다, 빡빡이. 잘하죠, 빡빡이. 자, 이거 나이스. 야! 자, 여기서 어떻게 해? 여기서 스루패스. 아. 자, 마빡 씨가 아직도 그 전메타에 비슷한 게 지금 저런 스루패스 안 되거든요. 자, 움직이. 오, 나이스. 뭐야? 실수 뭐야? 중간에 보면서 때려. 아, 저거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약간 보시면 골키퍼의 그 근처에 그게 안 보였잖아. 네, 골대가. 네, 네. 저럴 때는 좀 골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아. 왜냐면 안 보이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제는 아예 안 들어가니까. 오, 예, 예. 약간 예전에도 좀 그렇긴 했는데 골대가 안 보이면 좀 방향이 좀 애매합니다. 오케이. 스피드 정말 민첩하죠. 오, 바로 올리는 거는 맞박이가 지금 크로스는 솔직히 저기 하향을 안 먹기 때문에 일단 약간 이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니 근데 스카우터 2분 처음 보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안 돼. 본인 벨이라고요? 예. 아니, 예, 약간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았는데 예, 예, 예. 또 막상 붙어보면 좀 강력하게 잘해, 잘해, 잘해. 예, 맞죠. 아니, 맞박이 수비가 엄청 많아. 봐봐. 저 맞박이가 500을 또 잘 썼던 선수기 때문에. 아니, 맞박이 수비 봐봐. 자, 어디서나 결정 지을 와, 수 있는 수비 개 많은데. 자, 우카요 사카. 안쪽. 아, 이거 이거 안에 들어오는 거 괜찮아요. 수비 지금. 오, 뭐야? 안. 육다오. 오. 나이스, 나이스. 와, 방금 뭐야? 와, 방금 수비
아 방금 뭐야 개인기? 지금 저런 개인기 안쪽에서 파고들면서 컷백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냥 저렇게 밑으로 딱 그냥 ZS만 딱 눌러주고 D만으로만 골이 들어가요. 아. 네, 전반전 양성이 오케이 일단 전반 1대0 잘하고 있어.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방향 준비하세요. 왜요? 왜냐면 진초로 저를 내보낼 리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냥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당해서 그냥 끝내버리려고요. 오 좋아. 네, 저는 할까요? 쿠티뉴를 딱 닦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 아 패스됐네요. 위로 줘야지. 아유 때려. 이거 때리는 거 어때? 이거 때리는 거 어때? 아우 아주 좋았어. 나이스 판단 니어 제트디. 좋았어. 아 근데 애시양은 이런 말씀을 해도 제트디보다는 그냥 디 빠따로 쳤어야 됐는데. 디 빠따? 예. 아 이것도 살짝 손에 살짝 맞았기 때문에. 아 그거 아니죠 아니죠 그거 아니죠. 아, 나이스. 어우 야 씨 좋았다. 자 돌면서 아아박박씨가 지금 키퍼 컨트롤을 의식하면서 그냥 슈팅을 때린 건가요? 아 저런 판단은 지금 약간 3티어에서나 나올 법한 판단인데. 아 근데 맞박이 수비 개많다. 아니 포메이션이 역겨운 건데? 잘하는데 진짜로? 아 저 포메이션 저거 뭐야? 저게 이제 5... 아마 5-3-2일 거예요. 오. 근데 저거 따라하지 마세요. 저게 공격을 잘해야 됩니다. 아 수비가 맞기 때문에. 아. 왜냐면은 지금 봉준님이 만약에 저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오! 야 파워심! 씨 공격을 아예 못 갈 수도 있어. 왜냐면 수비만 있다 보니까. 아니 파워쇼 겁나 저거 좋나요? 프로들 좋다고 하나요 저거? 아, 저거 때리려다가 계속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저거 의식하면 안 돼. 파워쇼 저거 한 3-0일 때부터 때리는 거지. 자꾸 저거 때리려다가 내가 공격 자세를 못 친다니까. 저 모션이 너무 느려서. 그쵸 모션도 느리고 존나 멋있을 것 같은 그 뽕이 있잖아. 자 워커 돌면서 오. 자 안쪽 내려오죠. 밑으로. 아 줄 데가 없어 진짜로. 다시 넘겨줍니다. 자 이거 안쪽에 또 얘 주문 안 때리거든 지금 얘는. 야 나이스. 아 근데 수비 개빡이다 진짜로. 나이스. 밑으로. 다음은 누굴까요? 밑에 비었어. 밑에 비었어. 루드굴리. 오케이. 자 사이드 흘렸다. 와. 자 이거 한번 해보자. 해보자. 자 이제 올려주죠. 아, 그냥 올리지.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안쪽으로 크로스를 다 의식하고 있어가지고 돌아서 들어가려고 한 것 같은데. 시야를 확보하는 올리는 램파드. 잠깐만 1점 차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한 골만 더 따라가면은 그냥 한 골만 가면 되는데. 자 맞박이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 야, 잘 막아야 되는데. 오, 안 돼. 이 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아 디디. 그치 옛날 같았으면 저게 골대 이렇게 막고서라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야 오사이드 아닌데?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밑에! 아! 골키퍼의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 아 이거 디디 쳤으면 안 돼요? 그 차라리 디디가 더 나올 수도 있어. 아아 아니면 밑에 아니 제트디. 아니 이거 제트디 안 돼. 아 제트디야. 그쵸 마음은 약간 저 이따가 다시 설정하는 거 볼게요 제가. 약간 왜냐면 마음은 뭔가 진짜 풀게임인데. 아 나 아쉽네 진짜. 알겠습니다. 아 저게 막힌다고? 아까 말한 거에 비해서 살짝 너무 핫해지면 좀 걱정돼서. 팬들은 선수 한 명 한 명. 자 램파드. 와 근데 수비 봐봐 수비 너무 많아 진짜로. 아니 슈팅 한 번도 못한 거 아닌가? 아까 전에 그 디디 빼고? 그쵸 지금 거의 못했죠. 야 저 위쪽 시작해라. 우리는 한결 같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야 이거 아놀드 크로스 갔는데 아놀드 조심해야 돼. 백업이다. 안 돼. 와! 와! 네. 오케이. 오 씨. 와 씨. 아 케인 헤딩도 좋아요? 헤딩 좋죠. 케인은 키가 크고 아무튼 있어서 지금 거기에다 원래 백업이 크로스가 좋은 선수야. ZD보다 원래. 갚아했어요. 끊어냅니다. 자 이거 85분 조금만 버텨. 조금만.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안 돼. 줄 데 없긴 해. 근데 줄 데 없긴 해. 램파드인데요. 와 램파드 제라드 줄 데 없긴 해. 좋은 기회. 나이스. 안 돼. 와. 자 역시 주공 제라드 이거 봐봐. 여기서 주공 제라드 약발 사거든. 근데 양발 제라드였으면 이거 들어갔지. 그렇지. 더 모먼트 제라드였으면 들어갔지. 그렇죠. 이래서 네. 더 모먼트 급여 32짜리인가 1짜리 써야죠. 주공 제라드 금카는 안 들어갔지. 야, 마지막 공격. 자, 또 그 시간 왔다. 그 시간 이거 먹으면 돼. 마지막 공격이야? 자, 오! 조코리
경기 막판 동점골입니다. 아, 두드리 끝에 결국 결실을 얻게 되네요.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기적 같은 동점골. 아, 동점골입니다. 팀의 저력 다시 봐야겠습니다. 아, 거기서 조금 왜 바로 공격한 거야? 천천히 좀 볼 돌리자. 아, 씨.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어냈어요. 괜찮아. 가보자. 아직. 왜냐면 맞바이가 연장전 이렇게 해서 이긴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승차도 잘해서.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아니 씨 다. 자 그 시간.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오 또 백검 또다. 오. 봐봐 지금 크로스를 계속하는 이유가 크로스는 지금 잘 들어가거든. 중거리보다 그래서 약간 좀 쉬운 쪽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조심하게 적발됩니다.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심 단호. 와. 자 맞박이 지금 이거 조금만 더 집중해서. 태요. 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아니 이게 왜냐면 페널티킥 하면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그치 승부차기 근데 맞박이 승부차기 존나 잘. 아 진짜요? 얘가 승부차기에서 거의 이겼어. 그러니까 여기서 골 안 먹히는 게 중요하거든. 호나우두. 야야야야야 중앙에 너무 많잖아 임마! 아 나 임마! 뭐해 임마! 자 일단은 지금 괜찮아 뺏어 나이스 블리트가 건네봤습니다. 사이드 좀 주면서 가라 임마. 중앙에 너무 많잖아. 중앙에 저 벌꿀 뭐야 저 너무 많잖아. 좀 천천히 해봐. 자 안쪽으로 올라오. 아 맞바가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타락방을 못해. 아 나 이 새끼 진짜 씨 이거 지기만 해봐. 그냥 지기 핀다 그냥 진짜로 농담. 자 맞바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천천히 나이스! 연습하면 천천히 임마! 그렇지 임마! 맞바 너 잘하는 거 때려! 아씨!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 씨발 저거 계속 비용하는 거죠. 그렇지 잡고 돌아서 아니지 맞바 그거 아니지! 아 돌아야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가 잡고서 나이스 그거 안 된다니까. 호나우두 와 되네. 뭐야 돼요 되는 선수는 또 됩니다. 예. 와 그러니까 이게 가스라이 등장해서 안 날리는 선수 스쿼트 돼요. 야 와 역시 닉네임 데이비드 베컴에 대한 막. 와 6점 세연 개지렸다. 6점 세연 되네 이게. 자 닉네임 데이비드 베컴. 나이스. 가자 또 버티기만 하면 돼. 자 안 좋아하지만 이거 우리가 시간 다 가져가자 아빠가. 너 뭐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자 너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괜찮아. 남은 시간은 15분. 자, 이거 시간 가져가. 버티기만 하면 돼. 아까 전처럼 그거 하면 안 돼. 진짜로. 다음 형일 것 같아요. 저 무조건 안 돼요. 저 잘해서. 내가 그냥 까딱해서 끝내. 이 형으로 끝내주세요. 진짜로. 형이 진짜 농담 안 하고 만약 진다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아유, 걱정하지 마. 아니 나 이거나 이겼으면 좋겠어. 그래야 빨리 그냥 끝내지. 모든 감독들의 워너비 굴릿. 야, 그렇지. 천천히 해. 너 하나도 안 급해. 그렇지. 나이스! 헤딩! 아! 다시! 다시! 자, 이거 크로스 안 되지, 알지? 오케이, 돌면서 나이스! 그렇지! 컷백! 나이스! 굴절되면서 들어갑니다. 나이스! 야, 너무 좋았다. 너무 침착했다. 와. 됐다. 아, 마음 편하다, 이제. 아, 너무 침착했어. 아, 저기서 막내 언니 나오면 어떻게 근데? 응. 절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에요. 무조건 형님. 패스가 진짜. 진짜 티뉴는 너무 옛날에나 지금은 너무 못할 것 같아서. 램반장 프랭크 램파드입니다. 나이스 잘했어. 아 좋다 여유. 원래는 HN인데요. 마이클 애쉬 양이라 부릅니다. 밑에? 오 위로! 오 파워슛! 야 일부러 파워슛 보여주는 거. 야. 센스 기가 막히지. 호나우드의 볼터치. 나이스. 지켜냈습니다. 나도 파워슛 하나 보여주겠다 이따. 아니요 형님 이기세요. 파워슛 보여주지 마요.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추가 부담 좀 드릴게요. 예. 파워슛 보여줄게요. 아니요 이겨주세요 제발. 예. 맞아? 아 파워슛 나도 한번 해보고 싶네. 오케이! 주심이 히스를 불면서 나이스 깔끔했다. 오케이 나이스. 다음 엔트리 말해주세요. 오케이. 봉준이 준비하면 되나? 아니요 포크 형님이에요 무조건. 저 제 실력을 다 알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누굽니까?
아마 티뉴가 나온다고 할 거야 여러분들. 예, 오히려 아, 나이스. 아,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아, 진짜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됐어. 원래 하는 대로 하니까 안 되다가. 뭐 형이 나갔, 형이 왠지 형일 것 같지? 요즘은 뭔가 형이 나갈 것 같은데 형님. 잘했어, 잘했어. 박수, 박수. 누구야? 다음 누군데? 이깁니다 형님. 조심해야 됩니다 형님. 에이, 알았어, 알았어. 팀 잘, 팀 잘. 아, 형님이 이기죠, 형님 팀인데. 티니오, 티니오래, 티니오래.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그냥 이겨야 됩니다. 이 세트 먹고 갑시다. See you again, see you again. 가자. 와, 잘했어, 아빠가. 솔직히 말해서 동점됐을 때 지기 피고 싶었는데. 아니 그때 제가 막판에 실수를 해가지고 90분에 얼리였으면 안 뺏겨야 되는데 뺏겨버려가지고. 예. 나 인프형 게임하는 거 처음 봐. 나 진짜 인프형 게임하는 거 처음 봐. 잠시만, 티니오 아이디가 뭐지? 티뉴 아이디가 꾸추라기뇨. 꾸추라기뇨? 응. 어, 초대할게. 아, 신구 추가 좀 받아줘. 꾸추라기뇨. 네. 잠시만요. 꾸추라기뇨. 오늘 이기고 그러는데 이제 연패 끊어야 되는데 진짜. 저도 2연패라서. 꾸추라기뇨. 상대 친구 목록이 가득 찼대. 어, 친구 하나 삭제해야 될 것 같아. 친구 삭제 좀 해주고. 꾸추라기뇨. 아. 여기서 뿌꾸형이 이제 잘했어, 잘했어. 잡아서 1세트 먹고 가면 엄청 편하더라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했어. 아니 나 솔직히 말하면 1대1 됐을 때 깜짝 놀랐는데. 네. 침착하게 잘 따라갔어. 아, 저는 무조건 다시 역전한다 많이 들어서. 잘했어. 오케이. 보냈어, 마직 보냈어. 네. 그 뭐야 형님 아이디 뭐야? 호날두? 호날두요. 친구 묵고... 추가 호날두 그거 해줘. 오케이. 묵고형.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오리 울었어요? 아, 오늘? 아니 오리 방송 끝나면 만나자고 해야겠다. 내일 낮방 그거 했으니까. 어, 친구 좀 받았다. 네. 수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다. 왜? 열혈이 누가 긁었는데? 열혈이랑 싸웠다고? 누구 열혈? 응, 조사합니다. 됐어. 응? 누구? 그래? 블랙으로 하면 되지. 뭐가 문제지? 자,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뽀뽀는 지금 스쿼드 확인 중이랍니다. 오케이. 네. 스쿼드 확인 중. 저 형 얼굴 왜 이렇게 좀 뭔가 긴장한 거 같아? 진짜 뿌꾸 형 긴장한 거 같은데? 어? 아니 뿌꾸 형도 약간 긴장이 좀 맞아? 있어요. 아, 그래? 근데 아직은 아니야. 저것보다 이제 좀 더 이제 표정 어두워지면 그게 진짜 긴장한 거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은근 뿌꾸 형이 CK에서는 진짜 세요. 대회는 아니고 CK에서 진짜 세기 때문에. 아, 2대0으로 끝나고 다음 판 3판 2선 딱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딱 깔끔하게 여기서 1세트 먹고 가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근데 나 솔직히 말할게. 나도 내 자신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일단 이거 먹고 가야 돼. 그래. 알잖아요 형님. 그래 먹고 가면 이제 다음에는 형이 무조건 나가잖아요. 안 나갔었으니까. 나도 내 자신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일단 이거 먹어야 돼 무조건 여러분들. 훈코 설정 중 여러분들. 저기 초대할게요. 네. 어, 들어왔다. 어. 자, 가보겠습니다. 든든하다, 든든하다. 자, 일단 팀 미쳤기 때문에. 와. 가보자. 두치어. 아, 와, 팀 봐서, 팀 봐서. 호구형 523. 일단 티누형 4222. 요즘 투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메타가 바뀌어가지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인사드립니다. 1982년 월드컵 결승전이 열려서 이탈리아. 저거 월드컵 호날두지? 월드컵 호날두. 와, 마드리드 진짜 존나 커 보이네. 저 마네도 진짜 사기예요. 저 마네 개빨라 진짜. 아 진짜? 마네 저 월드컵 마네야? 네. 마네랑 샤키리가 장난 아니야 진짜. 레시포드 오 은카스네. 오 잠. 아니야. 와. 아 역시 풋볼 수비. 든든하다, 든든해. 레알 좋다. 어, 든든하다. 빅더블리시 폴 포그바 금카 좋다. 들어갔자. 호날두. 호날두. 호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아 호날두.
그렇지. 다시 만에 보시. 호날두! 헤! 빠! 페널! 페널! 아, 오자자. 깃발을 들었습니다. 아주 클레이 공간이었는데 교차하는 시점에서 업사이드가 된 것 같은데요. 느린 기름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아직 아닌데. 호날두. 바란. 오케이 괜찮아. 팀 차이가 얼만데? 나이스! 샤키리 저것도 개사기 아니야? 제트리? 진짜 좋죠 샤키리. 샤키리. 와 샤키리 빠른 거. 개 빠르다. 와 안 밀려. 예? 지금 수비. 오케이. 아 코너킥이야. 코너킥 우리 거. 맞습니다. 코너킥이라서. 그렇 예? 나이스. 코너 제일 잘하는 거. 여기서 딱 잡은 다음에 디디 하는 거거든요. 주고. 자, 이 박스 안으로 배달 되나요? 익혀가지고 지금 안 합니다 이제. 어? 샤키리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천천히. 자, 다음은 어떻게 아놀드. 할까요? 그렇지. 아놀드. 후티. 포그바. 그렇지. 마네. 만. 아. 지단. 호날. 또 옵사이드 아니야? 아. 공격수가 약간 마음이 앞섰습니다.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누가 봐도 옵인데. 아니 옵사이드. 아니 이거 업사이드도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팀이야? 다 뭐 미넨 뭐 레알 그 다음에 뭐 맨유 다 섞어놨네. 초기에는 뭐 윙어로 계속 활약을 하다가 좋은 선수들 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 왼쪽 윙백을 최근에는 또 계속 볼 만큼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죠. 그렇지. 지단 기회를 엿봅니다. 아 어 뭐야 수비 있었는데 아니 기회를 엿보는 로호. 아니 미니는 안 본 것 같은데 이거 공격 기회를 엿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안돼 막아. 오 어유 파워슛 뭐야? 어 클럽 아니 파워슛 때릴 때 동안 왜 가만히 있어? 저거 만약에 게이지 맞췄으면 들어갔잖아. 그죠 웬만 들어가죠 저거 게이지 맞고 방을 맞았으면. 저기서 파워슛을 치미카스. 저기서 쓰면 은근히 잘 들어가요. 네. 바깥에 쓰는 것보다. 오 나이스 좋았다. 안돼 잘 맞다. 꾸꾸형 마무리. 그렇지. 와 씨. 아니 이거 헤딩 왜? 프로 삐쳐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아, 타이밍은 괜찮았는데. 와 진짜 이거는. 아 아니 호날두 몇 개를 놓친 거야? 아니 호날두가 이걸 놓친다고? 연결받을 곳을 찾습니다. 아니 근데 왜 파로 헤딩을 했지? 그냥 니오로 헤딩하지 그냥.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죠. 카제미루입니다. 네. 어, 나이스. 무거운 수비 기가 막히기 때문에. 안 돌리. 아니 호날두 무릎을 꿇어버리는데. 아니 호날두. 저거. 베스트입니다. 어디 꼬나도 왜 그러지? 연방 역사상 최고의. 어 안돼. 막았지. 어. 왜 그래?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아니 묶고는 역전한 스타일이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 새끼인가 60초 쓰고. 아무도 못 봤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자, 아니 묶고는 역전한 스타일. 역전한 스타일. 잘 만들면 됩니다. 지금 됐다. 왔다 묶고 형. 아 와. 진짜. 수비수가 공격수를 제대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코너킥. 와 진짜 이거. 자 크로스 가야죠. 아니 좀 시원하게 올려 그냥. 아!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뭐? 어 오히려 좋다. 됐다. 볼 터치하는 지네딘 지단. 아니 뭐? 형님 뭐예요 형님? 포그바가 움직입니다. 아니. 베스트. 아니 형님. 어 그렇지. 그렇지. 센스 있게 태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굿 태클이죠. 예? 어? 공잡은 어디? 링가드. 조지 베스트. 뺏어봐. 자 포르란 결정력 있는 선수. 그렇지. 아니 다 뺐잖아. 됐다. 열렸다. 아 패스. 아니 3분입니다. 3분. 그렇습니다. 자 인저리 타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크로스가 이 마무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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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피린이 아니야? 아니 방금 피린이었는데 거의. 자 짧은 아니 벌써 끝났습니다. 선수들 힘을 좀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와 아니 뽀뽀의 피린이었어 방금. 손에 접어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자 팬들 지금 화장실을 갔다가 급하게 또 좌석을 메우고 있죠. 네. 아 다시 밑에 있잖아. 됐다. 시미카스 포터.
측면 공간에서 어? 크로스 연결. 네,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크로스. 아니 1대 0이야. 카제미로 자 좋은 움직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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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리턴 포그바에게. 자 조지 베스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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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슬리 형 세슬리 형 막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어? 어? 아 너무 안일하다. 아 진짜 잠깐만. 자 조지 베스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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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뭐해 저 왜 이렇게 넘어져 왜 이렇게 넘어져. 어 잘했어. 오히려 넘어져서 좋다. 어 형님 아니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아니 저 쿠르투와 시카 그냥 저렇게 쓸 바에 놔주지 그냥. 아 나 짜증나 죽겠네 진짜. 뭐? 오 나이스 됐다. 됐다 나이스 좋다 만에 나이스 씨 좋았다 접었다가 그렇지 호날두 위에 있잖아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안 돼 그냥 올려 진패 S 주고 S 주고 한번 D 아 엄마 주고 S 주고 D 땡 아 아 넘어졌다 지금 만에 아니 진짜 아니 카제미로 든든한 선수입니다. 호날두에게 공 건넵니다. 아 아니 그걸 롤 나 번뜩이 눈 아니 롤은 이제 안 되는데 뭐해 줘요 공을 넘겨받는 래시포드.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빨리 일단 수비하고 빨리 역습해 봐. 어 뭐해 뭐해 아~ 뭐해 파워샷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직 파워샷 게이지 못 맞힌다 팀장. 아 뭐야 어, 설마 뭐, 선수 교체인가? 선수 교체? 호날두가 이상하다니까 지금 호날두가. 그래 호날두 빼 그냥. 뭐 누굴 넣은 거야? 반다이크를 갑자기 왜 넣는 거야? 반다이크가 있었어? 있지 않았어요? 교체 안 했는데? 교체 안 했네? 코나테 오 코나테가 움직입니다. 북구 잘 넘겼어요. 오 나이스 북구 패스죠? 아니 북구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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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컨트롤이 정말 좋군요. 그렇지. 나이스 좋다 형님 너무 좋다 대단합니다. 너무 좋다 맞다 아아아 너무 익히는 크로스였어. 아 마스터 디에고 포를란 아니 1대0으로 지고 있다고 지금. 예? 아니 아니 우리끼리 오케이. 오 나이스 수비 봐. 오 수비 카제미로 든든한 선수입니다. 제발. 그렇지.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역습, 역습, 됐다, 역습, 가자, 역습. 가자, 가자. 역습. 선수들은 지쳐 역습. 아, 그리고 됐다. 끌어 나이스. 아, 퍼터 개빨라. 나이스. 개빨라요. 됐다. 위에서 오늘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고 있을 때 더 힘을 내라. 아, 이만 호날두 버려. 아니 호날두 좀. 이거 보를란. 와, 진짜 나 진짜 이프. 오. 아 진짜 마지막 공격 진짜. 모든 감독들이 원하는 포그바 마지막 공격. 지네딘 지단. 이거 살린다 살린다. 알렉산더 아놀드. 올려 올려 올려. 아 올리면 안 돼 올려. 수비 끝에서 올리면 안 돼. SS 하고 디디. 상적인 기회. 아! 씨! 진짜! 레시포드가 공 잡습니다. 다음은 어 마지막! 진짜 마지막 공격! 2분, 양팀이 2분 더 뛸 수 있습니다. 지네딘 지단.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형님! 호날두가 움직입니다. 아! 와! 진짜 이걸! 히트를 불면서 경기 종료시킵니다. 아 저기 렉이 존나 심해 지금. 아니 나 진짜 딜을 아니 나 진짜 저렇게 안 하는데 지금 저 렉이 심해. 아, 아니 제가 키 밀린다 했죠? 아마 왜 그래 저기 진짜 왜? 아니 여러분 디디가 안 들려. 제가 키 밀린다 했죠 형님? 아 진짜 아니 씨발 디디가 안 돌린다고.
해줄 수 있어. 다음 가 됐고 이게 진짜. 네 하고 올게. 내가 하고. 그리고 네 주변 소리가 존나 좋까지 계속 들려.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밀려 근데 키가 롱. 아니 그게 아니라 롱들 어. 지금 중계 소리가 존나 씨발 옆에서 계속 내가 갈 때마다 에? 에? 이거만 계속 들려. 어. 아 좋겠다 진짜. 아. 아 형이 찬도 많았는데. 아. 아니 나는 이거 왜냐면 나 아까 기회 존나 놓친 거 알지? 네 그 키 밀려던 거죠. 아 나 진짜 존나 스트레스 받네 진짜. 진짜 밀려 여러분들. 내가 아까 뿌꾸 형 믿었 못 믿었잖아. 저 제가 밀린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밀린다 했잖아요 형님. 진짜 밀리죠. 예. 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만약에 네. 만약에 다음 판이 저한테 한 번 더 기회 온다면 제가 그때 꼭 닦겠습니다. 예. 맞죠. 다음 판 있으니까. 팀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니 봉준이 무조건 해줄 겁니다. 봉준이. 봉준이 좀 잘하기 때문에. 와 나 오랜만에 또 심장이 두근댔네. 아 나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아, 아니 호날두 호날두 뭐해 형님. 아니 근데 샤킬이 왜 안 잡고 잤어요 형님? 그 헤딩. 아니 그게 그건 내가 누른 거야. 그게 왜 잡고 잤어? 긴장해서 아 씨발. 아니 그거 잡고 잤어요 형님. 봉준이 승률 18%라고요? 예? 아니 근데 상대가 일단 막내 현진님이라서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 피리니 정도 낚아주겠지. 막내 현진님 닉네임 뭐예요? 잠깐만 표정 왜 이렇게 비장한 거야? 뭐야? 네 잠시만 표정 왜 이렇게 비장해? 어? 잠깐만 이번 판에 거의 뭐 지금 얘 대장격으로 일단 나간 건 맞지만 침공을 그 삭제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아, 자, 너 삭제 좀 하고. 자, 아씨, 아, 진짜 보냈습니다. 아니, 진짜 안 되죠, 형님. 옛날만큼 저도 답답합니다,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옛날만큼 안 되죠, 꼴이. 옛날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옛날만큼 옛날에는 중거리 때릴 수 있어. 옛날 게임. 어, 아까 나 내가 하면서 존나 피리니 같았을까. 아까 헤딩에서 그 이질하면서 넘어진 거. 맞아. 옛날 게임이 아니야. 한번 해줘라, 봉준 한번 해줘. 봉준 형님 제발. 한 번만 해줘. 자, 가겠습니다. 아, 형님 제발. 봉준 제발. 봉준이가 일단은 드디어 지금 안 잡고요. 예. 예. 옆에는 아마 화면이 너구리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너구리. 예. 자 레디 세는 대로 바로 대포팀으로 예. 대포팀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너구리 형님 나왔습니다. 자 유니폼 이렇게 바꿔드리고. 자 일단 마직이 왼쪽이고요. 오른쪽 흰색 유니폼 내현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직 내현진. 네. 경기. 자, 오 지금 윙크를 살짝 해주고 있는 너구리. 오, 약간의. 자, 첼시네 첼시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플러스 저 아이콘 모먼트 램파드를 좀 영입 좀 했네요. 예, 약간 너구리 시작한 살짝 작는. 자, 아, 왼쪽에. 아, 이게 달라요 이게? 아니요. 살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자, 바로 갑니다. 가보시죠. 아 여기서 이제 봉준이 해줘야 돼 진짜. 자 아까 전에 제가 중계에 제가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되게 답답해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느낌이 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플러스 이제 쿠르토아도 그렇게 쓸 거면 본인한테 발라라고 봉준한테 발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바로 패스미스 나면서. 아 패스미스. 자 세 경기당 보통 한 골을 넣어줬던 마직이기 때문에. 네. 자 경기력 어떻게 보일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내 현진의 크로스가 상당히 무섭죠? 그렇죠. 자 벤치를 굴리트. 오 수비 좋아요 봉준 형님. 맨유에서 첼시로 이적을 해왔기 때문에 크로스 한 크로스 하는 선수입니다 막내 현진. 하지만 자, 루드 굴리트 안쪽 돌면서 루드 굴리트. 아 패스 자, 패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지금 패스를 찔러주면서 무슨 수로 패스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선수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뛰었고요. 공이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상부처럼 뛰기만 했습니다 지금. 그냥 바로 W 눌렀던 것 같아요 그냥. 자, 급한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뛰어줬고요. 자 벤치를 뒤로 졸라 다시 한번 컨트롤 해주면서 자 오히려 컨트롤링은 지금 막내 현진이 좀 더 높았지만 패스미스 지금 바로... 이번 메타에서 패스미스가 좀 많아졌죠. 네 많아졌어요 지금. 예.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좀 패스가 많이 삐긴 하는데. 그쵸. 여기서 이제 봉준현님이 살려야 될 기회를 지금 리스엠스. 자, 리스엠스 안쪽 돌파해 주면서 발라 굴리트 위쪽으로. 위쪽으로 크로스를! 좋아요, 지금, 사이드 열렸어요, 지금! 크로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열렸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뭔지 알겠죠? 본인도 지금 답답할 겁니다. 예, 마음은 이미 저 골대 안으로 들어가서 세레머니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네. 공을 뺏겨서 수비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본인도 막 없어야 됩니다. 아주 좋아요. 원래였으면 이제 바로 제드디 하면 때릴 텐데. 그렇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표정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자, 표정은 지금, 굉장히 좀 진지한 모습에. 지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지금. 입술이 점점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에 봉준. 자! 자, 봤어요, 지금! 발라! 사이드 쪽! 안 봤습니다. 위쪽! 세븐 친구 제드디! 파우션! 아니, 지금, 뭐야. 자. 자, 아이고야. 아니 이거 조코를 잡았어야 했는데 이거 이거를 그냥 넘겨버리네요. 봉준님, 거기서 파워슛은 제 생각에 살짝 꼴값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일단 제트디로 한 골 넣은 다음에 한번 해보. 오 뭐야? 아오. 잠깐만요. 근데 지금 방금 플레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네, 근데 왜 포커너예요, 근데? 아, 아까 업사이드였어요. 아, 업사이드. 업사이드 아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수가 없지. 그 전에 이미 그거 판정을 받았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네. 자. 자, 상대방의 골킥으로 좀 시작이 되면서 막내 현진 지금 살짝 당황했어요, 지금 표정이. 그렇죠. 생각보다 상대가 좀 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맨유에서 이적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크로스에 대한 그런 궤적을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굴리트? 설마 중거리? 아, 역시 이제 메타 바뀌어 가지고 중거리를 안 찹니다, 지금. 오! 크로스! 네! 자, 우리의 기도가 다 왔나 봅니다. 진짜 큰일 날뻔했습니다. 야. 우리의 기도가 다 왔나 봅니다. 네, 방금 크로스 진짜 잘 막았어요. 그렇죠. 저 아가리 걸릴 뻔 했는데. 저 빨라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마직 뭐 하세요? 아니, 마직 형님 이거 아니죠, 진짜 방금. 마직 지금 플레이 너무 핫하치였습니다. 앞으로 패스하는 거 선수 없는데. 네. 자, S양. 이거 막아줘야 돼요. 잠깐만요. 오. 진짜 이거. 자, 너무나 팽팽한 경기 지금. 네. 두 선수의 경기 너무 비슷합니다. 자, 너구리 선수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고개를 약간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경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저 일로 와봤습니다. 퍼터. 뭐요? 자, 일단 올리고 보자 인 마인드였는데요. 지금 마직. 자, 돌아치면서 다시. 저는 절대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졸라. 이거 막아야 돼요. 아, 진짜. 자, 커서 뒤쪽 잡아주면서 막아야죠. 막아줘! 아, 안 돼! 사이드 열렸어, 지금! 위쪽 열리면 안 됩니다, 리스 제임스! 가운데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막아야 돼요, 크로스 막아야 돼요! 자. 근데 막내 형님은 의외로 크로스 자, 이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이씨발! 자, 뒤쪽! 자! 발락! 자, 발락 뒤쪽으로! 아니, 이게 중골에 아예 안 차시네요. 근데 크로스를! 자, 지금 막내 현진 중거리를 때릴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만 혹시 저도 이런 기분이었나요? 네. 형님 지금 찰 줄 알았는데 계속 박스에서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 지금 경기를 한 번씩 뛰어봐야 제 마음을. 오, 지금 세븐치고! 오카비, 예. 아깝습니다. 다시 한 번, 리스 제임스 마크 나가주면서. 네. 하하, 진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두 선수가 중거리가 때리면 안 들어간다는 그런 공포심이 있어요. 아예 저게 아까 호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호돈 넣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벽한 각은 들어가요, 여러분들. 근데 완벽하지 않은 각은 안 들어가서 약간 좀 저는 중거리 좀 이거 S로 S. 중거리를 좀 차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그쵸. 그리고 중거리를 차야지만 키퍼가 맞고 코너킥 찬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차야 돼요. 봉준 할 수 있습니다. 봉준 이거 네. 수비해야죠. 봉준 해야죠, 맞고. 수비. 자, 안쪽으로 돌면서 발락 뒤쪽 다시 아자르. 그렇죠. 수비 좋아요, 봉준님. 자, 형님 맞이. 형님 왔습니다, 지금. 사이드! 왔어요, 졸라! 조용히 하고 있죠. 지도 웃기죠? 지도 웃깁니다, 지금. 지도 이 상황이 아까 준비할 때만 해도 다 할 것처럼 했는데 지도 이 상황이 너무 웃길 거예요. 예, 바로 앞에 있는 찬스를 놓친 지 상황.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리트.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돌면서 중거리를 진짜 상대가 근데 중거리 안 찬다는 걸 알면 안 차도 오히려 지금 그렇죠. 오히려 중거리 안 차는 거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지금. 자, 역습. 자, 마직 한 골이면 돼. 한 골이면 이 세트 잡아갑니다. 한 번만 제발. 마직 한 번만 해주세요. 마직 우리 진짜 제발. 자, 마직.
자, 다음 세트 제가 꼭 잡겠습니다. 한 번만 이 경기를 잡아주세요. 마직! 마직 왔어요! 굴레타! 중거리! 왔다! 졸라 크로스! 졸라 크로스! 굴레타! 아! 와! 잘하는데요? 오, 잘하네. 저보다 훨씬 잘하는데요? 아, 크로스 진짜 잘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2티어의 판이 바뀔 것 같은 이유가 네.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네. 지금 다감하게 곳에다가 잘 올려주고 예, 제가 좋았어요. 이건 솔직히 저도 좀 인정하겠습니다. 예, 방금은 너무 좋았고 지금 표정도 보시면 너무나 본인이 월클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플러스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웃고 예. 있습니다. 아, 나는 원래 이렇게 한다.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일단 수비하는 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비하는 거. 예. 근데 수비도 지금 엄청 잘해요 지금. 자, 밑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수비의 센터백 커서를 앞으로 당기질 않았고 미들필러로만 맞기 때문에 엄청 좋아요 지금. 자, 너구리 지금 자나요? 잠시만. 너구리 지금 잠들었나요? 지금 잠시만요. 자, 얼굴 표정이 좀 보이지 않고 있고 다른 쪽을 좀 약간 삐져있는 얼굴 너구리. 네, 자, 돌면서 표정 좀 안 좋아졌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뒤로 돌면서 자, 리스 제임스 밑으로. 이거 약간 큰일 났네. 근데 세부로 막내 연주 우리 팀이네. 감나라에서. 하지만 상대가 봉준이 아닙니까? 아, 맞네, 맞네.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셰우첸코. 좋습니다. 자, 하지만 한 번의 공격, 한 번만 더 골을 넣어준다면. 그죠? 자, 한 번만 더 골을 넣어주면 경기 모릅니다. 이때 여기서, 오, 나이스. 지금 잘 접었어요, 세브첸코. 졸라, 사인을 주고 와! 그렇죠, 벤치 또 크로스 바로! 굴리트! 야, 근데 진짜 잘하는데요? 확실히 굴리트가 톱자리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크네요. 킥 네. 굴리트, 그러니까 정말 좋네요. 저게 나중에 이제 에렌 굴리트나 뭐 아이콘 굴리트 바뀌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자, SE양 돌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요거 또 한번 크로스 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막아준다면 자, 너구리 씨는 더 이상 오! 오! 방금 무슨 크로스죠? 오히려 이득입니다 지금. 일단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올리고 보는 판단이 통하세요. 아, 과감하게 공격. 자, 지금 봉준 수비가 엄청 단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와, 이거 이기고 와서 엄청나게 제가 또 욕을 먹을 거 생각하면 그래도 사실 이기고 나면은 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형님, 어차피 가드 팀입니다. 맞습니다. 2세트에 제가 상황이... 2세트 있으니까 좀 그때 또 집중하면 됩니다 형님. 상대적으로 제가 뭔가 약체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아하, 아하, 다음 경기 부탁드립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82분! 요거 버텨야 돼, 7분! 아까 제가 90분까지 못 버텨서 한 골 못 꼈어요. 봉준 형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자, 자, 벤치를 뒤로. 자, 램바드 벤치레. 공격하죠, 85분.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맞박이 골을 먹였던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 자, 봉준은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그쵸, 끝까지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발라 사이드 열어주고 지금 사이드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막내 연들 급해서 이제 앞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수비까지 왔습니다. 졸라. 오우. 아우. 그래도 과감한 판단 좋았어요. 가감한 맞습니다. 판단. 이렇게 때려줘야 사실 세컨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 다시 그렇죠. 이제 배송하니까 상대방이 급하기 때문에 계속 패스백이 났어요 지금. 굴리트 좋아요. 잘 접는 거 좋아요 지금. 안 뺏겼어요. 와, 발라 아이콘 모먼트 사카. 모먼트는 다릅니다. 모먼트는 달라요. 네. 벤치를 열렸어요. 한 번 더 크로스. 굴리트 야. 진짜 대단한데요? 와... 아니 크로스 각을 너무 잘 아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뭐야 존나 잘하잖아. 형님이랑 이때부터 형님 지는 거 아니야? 아이씨 아니죠 이리 수비가 아닌 거야. 아 수비야. 나이스 1세트 승리. 야 와 역시 역시 형님. 감사합니다. 예, 해결 역시 해결사네요. 해결사 해결. 아니 근데 예. 아 이거 밸런스가 잘못됐어요. 내가 뽀꾸 형님이랑 해야 돼. 아저 너무 못하셔서. 그건 제가 이제 다음 판에 꼭. 아 예. 다음 판에 한 팀이다 원 팀이다. 우리 같은 팀이 같은 팀. 너무 좀 막 너무 실망해서. 아 이번에 좀 제 크로스를 저처럼 이렇게 좀 올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제발 부탁 좀. 알겠습니다. 예예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이거 끄지 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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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 자 그러면 2세트. 2세트 첫 번째 사다리 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방금 좀 크로스 좀 어땠는지. 아, 진짜 잘했어. 왜냐면 굴리트 그 들어가는 거 보고 올린 거잖아. 아, 당연하지. 아, 크로스 진짜 아니, 섹시했어요, 형님. 섹시했어요. 내가 볼 때 티어 한 단계 상승한 크로스였어요. 아, 진짜. 아, 왜냐면 그 세 경기당 보통 그만하세요. 이제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나 진짜 뿌꾸형 1파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로 간다. 보여주세요. 예, 진짜 저 해주세요. 저 갈게요. 씨, 막 다녀올게요. 저 갔다 올까요 지금? 네, 출발 다녀오세요. 진짜 다녀오세요. 아, 까비. 맞박이. 맞박이 세트. 맞박이 세트. 오케이.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너 티뉴랑 가는 거야? 티뉴랑이랑. 어, 티뉴. 네. 와, 우리 갔다 오겠어, 형님. 싶었는데. 아, 근데 아 형이 아 진짜 조금 실망했어요. 훌륭. 아니 제가 아니요 그 형님 왜 그러냐면 지금 한 번씩 그 키가 렉이 있던 거 못 느꼈어요? 렉이 있는 거 느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해서 저는 했어요. 그걸 생각. 왜냐면 받고 나서 바로 좀 느린 거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각. 한 단계 그러니까 0.5 박자를 더. 네, 0.5 박자 빠르겠죠. 왜냐면 그거 생각해야 되니까. 프로였잖아요. 이게 다 집에 해야 하는 거랑 다 다르죠. 당연히. 아, 스타크래프트 프로. 아, 괜찮네. 하, 진짜. 아, 좀 아쉬웠어요. 진짜로. 네. 아, 저는 너무 호날두를 너무 믿으시는 게 아닌가. 진짜 호날두를. 그럼 다음 판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다음 판에 제가 뭐 1대0으로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2대0으로 이겼어가지고. 네. 아. 솔직히 말해도 돼요? 초반에 전반 때 초반 좀 밀렸을 때 아 좆됐구나 싶었거든요. 예. 아 근데 저의 현질 한 걸 믿었어요. 아 네. 선수를 믿었어요. 예. 네. 아, 저도 아까 믿긴 했는데 아니요 그. 네 선수를 네. 믿었어요 진짜. 어. 아 이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주세요. 사실 사람한테는 3세 번째 네. 스페셜 매치. 아, 스페셜 매치. 사람한테는 또 기회 몇 번 주는 거잖아. 이번에 내가 스카우트 한번 닦아볼게요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저는. 이제는 피리들이랑 하면 안 돼요 밸런스. 그럼 누구까지 밸런스 생각하세요? 설마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 진짜 그것까지만 뵙지 마세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것까지는. 방금 판 이긴 건 알겠는데 상대의 수비를 생각했을 땐. 아 근데 저 수비 쪽 단단하지 않았나요? 아, 수비는 괜찮았는데. 네, 상대.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이만희랑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강만식 쪽 그쪽 배까지 그쵸 가야겠죠. 네, 맞죠 이거 맞죠. 해볼만 네, 할 강만식 박사장 쪽으로 일단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이기고 나서 이제 뿌꾸. 진짜 장난. 아무리 메타가 바뀌었어도 예 전설은 죽지 않는 법입니다. 아 예예예. 예. 아 다음 경기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진초 했을 때 저 절대 안 낼 거예요. 아 그건 맞잖아요. 아 그거 맞잖아. 나를 약체로 보는 거야? 아니 스카우터 저 친구는 저를 단 한 판도 못 이겼던 친구예요. 그러면은 저를 낼 수는 없잖아요. 이따 당신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 오케이. 알겠어. 아.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맞박이가 티뉴 상대로 이겨야 되는데 티뉴가 진짜 전 1경기 때 포커 형님을 진짜 무자비하게 이겨놔서 무자비라뇨 1대0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이겨놔서 자신감이 굉장히 오른 상태거든요. 보세요 네. 맞박이도 만약에 티뉴한테 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만약에 맞박이가 패배하게 된다면 당신이 나갈 준비 하셔야 돼요 진짜. 아 진짜로 더. 왜냐면 쟤네는 마지막 카드를 하나 더 생각해서 갈 거란 말이야. 아니 형님이 나가면 되잖아요. 아 우리 진초구나. 아 예예. 예. 형님이 자신 있으니까 형님이 나가야죠. 예? 맞방이가 지금 형님이 나가야죠 자신 있으니까. 아니야 당신 먼저 나가요. 형님 근데 진짜 구라치고 예. 이렇게 여유 있다가. 막말로 이 경기 때 만약 역전당해요. 에이스 결정전은 사다리로 단판이라서 만약 형님 나와가지고 지잖아요. 그럼 역대급 무창. 그럼 저는 진짜 욕 존나 먹겠죠. 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저 그때 공포 트라우마 생겨서. 잠깐만요. 야, 근데 티누가 잘해. 아, 조심해 스킬하고 다행이지 지금. 아 이런 거는 얘한테 안 된다니까. 얘 봐봐 쟤 지금 경기하는 거 봐 입 봐봐 쟤 계속 얘기하면서 한다고 쟤. 아 근데 티뉴가 잘한다. 좀 약간 봐야 돼 이거를. 아 근데 수비가 개 많다 진짜. 와 뭐야. 동료를 바라봅니다. 얘는 지금 그냥 시원시원하게 플레이를 해주는 거야. 왜냐면 상대가 맞박이기 때문에 일부러 뭔가 재지 않고 조금 더 그냥 찔러줄 때 찔러주고 크로스로 또 올려주고 있거든. 어차피 공격하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네. 역습 안 당한단 말이죠. 지금 티뉴도 키보드입니다. 여러분 키보드. 자 호나우드가 전개합니다. 자 뒤쪽으로 램파드. 호나우드의 움직임. 좋아. 좀 더 올리고. 그렇지. 천천히. 자 맞박이가 중거리 아까는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냥 때릴 때 때린다. 야 어디 가니 임마. 아 이게 하나씩 밀려요 지금 이게 그 밀리는 그 레키렉을 생각했을 때는 저게 또 이해가 갑니다. 예 저도 아까는 그냥 엇갈을 했는데 이해 안 가요. 왜요?
아니 저는 괜찮던데.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위쪽 막아야죠 지금 사이드. 아 야. 하지만 맞박침 보세요 키퍼 움직이죠. 얘는 키퍼 컨트롤해요. 그냥 마음껏 못 올려 지금. 좋아. 자 돌면서. 오 나이스. 이슐리형 또. 아니 줄 데 없어 맞박이는. 줄 데 없어 진짜 줄 데 없어. 어? 자 카네르의 선택. 안돼 와. 뭐 줄 어? 안돼 오케이. 이러 아다리만 걸면 돼요. 지금 불꽃을 찾는 호날두. 아 이거 진짜 이겨야 되는 게 이거 만약에 지면 뿌꾸님 질 거고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몰라요 이거 진짜로 애견 가면 진짜 역대급 무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나가면 그냥 끝낼게요. 아 그냥 재미없이 끝내도 돼요. 아 진짜로. 알겠습니다. 제발요.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근데 티는 잘한다. 잘한다니까. 제가 잘하는 사람 에이스 상대로 해서 지금 1대 0이면 이라서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근데 호날두한테 너무 의존하시길래. 이렇게 월드컵 호날두 비싼 건 알겠는데. 너무 의존하길래. 저 친구 원래 실수한 친구 아닌데 오늘 조금 컨디션이 나갔죠? 나이스. 라인 벗어났죠? 스로인. 다행이다. 그니까 호날두한테 너무 의존해서 마치 이게 정말 레알 마드리드 때 호날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따가 안 되겠으면 포메이션 바꿔서 보고 제가 투톱으로 해서 벤제마와 호날두 벤제마와 호날두 근본 라인으로 근본 라인으로 야야야야 혹시 제 해설 목소리가 들리나요? 존나 들려요. 그래가지고 씨발 계속 뭔가 내가 아까 못 들으셨어요? 전 이거 안 끼고 했잖아요. 계속 내가 공 잡을 때마다 지랄하니까 아니 씨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나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진짜 여기서 더 보여줘야 되는 약간 더 긴장감을 한 것 같아. 로빈 패스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매니저님이 존나 우석해서 내가 실수할 때마다 아까 그 마지막 샤케리가 헤딩 못 넣었을 때 그때 있잖아. 나키아를 확보하며 본받는 투바. 자 자 이거 파워슛 맞으면 이거는 유튜브에 삭제되죠 이거. 아니 이거 그리고 지금 이거 간전버그라서 그렇지 이거 게이지 다 막고 있는 거래요. 아 진짜? 간전버그래요. 아 관전하는 사람만 버그 저렇게 있구나. 괜찮습니다. 공을 넘겨받는 래시. 와 지금 여기 존나 무서운 게 방금 키퍼 키퍼 컨트롤도 한 건데. 저 방금 페이크가 왔다. 어던신. 그대로 슛. 아! 야 나이스. 와 역시 아이콘. 야. 와 나이스 자 끝낼게요 오케이 네 나이스. 우리 각자 1인승식에서 딱 먹는 걸로 하자잉. 마무리하는 걸로 오케이. 와 몸싸움 호돈신 개지렸다. 와 그러니까 저 호돈신 사야 된다니까. 호돈신 짱이야 피파에서. 호돈신이 승골 넣었네. 안됐다 바로 끝나자마자 호돈신 이거 바로 산다. 안 되겠어 응원의 아이콘. 자 밑으로 SP야. 오 자 맞박 여기서 수비 좀 아까 전에 그 90분 근처에서 먹힌 게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로 남을 겁니다. 이거 좀 타이트하게 해야 돼. 좀 타이트하게 해야 돼. 저 이렇게 나이스. 좋아. 나이스. 자 다시 위쪽으로 애시앙. 마이클 애시앙. 나이스 천천히. 오 나이스. 몸싸움 좋다. 대요. 맞박 한 골만 더 넣으면 깔. 오 바로. 아 지금 상황에 비해서 좋지 않은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아 링가드 위쪽 돌면서. 자 위에! 어! 조지베스 빠르죠? 자 굿팀 표정! 뭐야 뭔갱이야? 박스는 위요! 이게 아까 제가 계속 보여주려고 했던 플레이를 그러니까 이게 한 골 먹히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급해져서? 예! 막 박스 안에서 뭘 해주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 오! 천천히 좋아. 아 맞바이가 수비가 잘해 진짜로. 안돼 맞배가 저를 어려워해요. 제가 야 니어 나이스. 역시 야 골키퍼 컨트롤 뭐야. 저 골키퍼 컨트롤 한 거잖아요. 위쪽으로. 와 왜냐면 아까 전에 저한테도 니어로 제트 넣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쫙 올라가주는 판단. 너무 잘했다. 자 맞박 역시 잘합니다. 마지막 키퍼까지 잘 봐주는 판단. 오 이런 것도 이거 봐 이런 게 센스거든. 뭐야 레시퍼들을 빼고 라르소를 넣었네. 오 자 이거 파워쇼 조심해야 돼요. 어? 파워
안써요. 이거 안 때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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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까 0대 0대랑 달라. 파워샷 안 때립니다. 지금 상대방 이제 긴장했다는 거죠. 뭐야, 티키타카 뭐야? 아주 진짜 리얼 티키타카네. 와, 씨. 야말로 육각형 선수죠. 줄곧을 찾는 램파드. 오, 역습니다. 조심해야 돼. 자, 66분 아직 시간 많아서. 오, 아, 근데 다르미안이긴 해. 다르미안.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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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림없죠. 자, 상대 다르미안이었기 때문에 때리지 못했죠. 그렇죠. 나이스. 천천히 해 그냥. 오, 야야야, 너무 뺏긴다.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서 한 골 더 넣으려고 하는 건지 지금 조금 급하거든요. 근데 아직 시간 많아서. 어, 뭐야? 자, 커서가 지금 좀 이상하게 바뀌었지만 저것도 하나의 이번에 새로 나온 기술. 그렇지, 굴리트. 오, 백. 오, 오, 와, 씨, 아, 잘했는데. 잘했어, 아, 잘했는데 아까 살짝 니어제트 한 번 좀 봤으면 좋았는데. 아, 너무 잘했는데. 맞봐, 그거 맞봐, 그거 맞봐. 오! 이거 옛날이었으면 들어갔다 했죠? 그쵸, 옛날이었으면. 자, 이거 민족 안 돼! 와, 워커, 야! 아, 수비 다 들어와서. 그렇지. 자, 맞바! 이 시간만, 이 시간 이제 슬슬 시간 온다! 나이스! 파울 아니죠, 파울 아니죠? 역습 한번 갑시다, 맞바! 아,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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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예? 어, 이거 카드, 카드 같은 거 조심해, 카드 같은 거 조심해. 자, 이거 레드 카드 아니죠? 어, 경고지, 경고, 경고. 아, 그냥 구두 경고만. 아, 경고다, 경고. 어, 자, 구두 경고. 오라는데? 어, 하지 마. 어, 아, 옐로 카드, 오케이, 다행이다, 됐어. 옐로 됐어, 레드 아니야, 레드 아니야.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옐로 카드가. 와, 레드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쵸, 레드였으면 그냥 다 수비해야 됩니다, 지금. 자, 80분. 자, 어. 오! 와, 다행이다, 와. 아, 씨, 뭐야. 오. 자, 오프사이드. 이거 지금 밑에 이 선수가 오프사이드. 오. 완벽히 오프사이드죠. 자, 맞박 81분 지금부터. 어, 뭔가 키가 안 눌리나 혹시? 왜 그러죠? 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못하나? 자, 패드가 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한번. 아, 오케이. 자, 마지막을 지금. 예, 패드가 만약에 안 먹히면은. 자, 다시 간다고 합니다. 자, 배터리 이슈 있는 거 아니야? 배터리가 없잖아, 근데. 배터리 없지, 껴놔가지고 상관없어. 근데 키보드, 저 패드가 지금 그냥 돼가지고. 이 선수가 오늘 상대 주체? 어, 뭐야, 요새는 왜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해요? 체력 때문에. 아~ 본인 선수들이 그렇게 안 좋은 걸 알아서 체력 때문에 지금 교체. 수비수와의 경쟁에서도 완전히 뒤쳐졌습니다. 자, 맞박이 지금 키보드로 한. 어, 안 돼! 안 돼. 달려가고 있지만 팬들은 선수 한 명 한 명 응원과 주제곡을 불러주고. 오, 안 돼. 있군요. 속국 찬스죠. 와. 다시 패드 한번 꽂아보면 안 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씨발 이거 먹기 빨잖아. 키커니 안 되니까. 자, 맞봐. 일단 5만 버텨 봐. 자, 맞봐. 공 받는 램파드. 오케이! 나이스! 한 번만 버텨봐! 나이스! 그렇지! 측면으로 패스를 나이스! 밑에? 야, 때리삐!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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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간지야, 개간지! 야, 진짜 너무 잘했다. 와! 와, 맞박이 지금 마지막 키보드로 했어도 지금 몰랐어요. 아니, 애쉬한 뭐야? 오, 자, 나이스. 또 증명할 시간이 왔네요, 형님. 아, 근데 저들의 전력이 잘하면 봉준이를 끝낼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왜냐면 스카우터가 나한테 존나 잔뜩 쫄아 있거든. 진짜 쟤는 날 단 한 판도 이긴 적 없는 애야. 아, 기껏 봐라, 씨발. 기껏. 아, 괜찮아. 괜찮아.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팀이 자, 그냥 오케이. 나이스.
잠시만요. 일단은 누구 낼지 볼게요. 어. 나이스! 나이스! 맞죠? 마지막에. 야, 아니, 왜 패드 왜 갑자기 인식이 안 돼요?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약점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키보드를 썼어? 그럼 몰라요, 저도. 제 키보드 하다. 누구야? 상대 누구야? 상대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냥 빨리 나 불러라, 씨발. 내가 갔다 올게, 진짜야. 나 불러, 내가 해줄 테니까. 누구지? 하지마. 스카우터. 아, 형님. 형님 부탁드립니다, 형님.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버스가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끝내. 끝내주세요. 다들 입 벌리고 계세요. 네. 오늘 드디어. 드디어 먹는 날. 아,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다 1승하고. 와. 아, 근데 야, 너 잘한다. 티뷰를 이기네. 아, 어? 이게 형이 안 지죠, 형이 저는. 아, 개 잘했어. 나이스. 마지막에 80분에 진짜 변수였어요, 진짜. 아, 잘한다. 80분에 묻어도. 아, 커피 좀 가져올게. 그러니까 게임 안 해도 진짜 잘하는데, 여러분들? 아, 맞박이 진짜 잘하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형님들. 잠깐만. 아, 네. 무창원여대 여러분들, 다음 주는 꼭 갈게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시장은 또 비 오면은 좀 빡세가지고 취소됐는데 다음 주 무창원여대는 꼭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녁에 여러분들 남순영 방송에서 뵐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비 오면 시장 최악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까비. 비 오면 시장이 개빡세서 형님들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아니, 저 형님 또 긴장했는데 아니지? 아, 어? 아니죠. 근데 유일하게 복구 형이 저를 다 이겼어요. 아? 10K에서 저를 다 이겼어요. 아, 그래? 복구 형한테 10K 다 지금 4점 4패 걸려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는 다 잡아요, 이상하게. 아니, 근데 스카우터님한테 진 적이 없다는데? 그래요? 어. 오! 난 이상하게 복구 형이 제일 무서워, 복구 형이. 그래? 저는. 아니 근데 나 드롭바로 바꿀까? 그죠, 진짜. 근데 엔딩 잘 되죠. 아니, 왜냐면 나 크로스 위주잖아. 드롭바 바꾸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나 드롭바로 바꾸는 거 어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크로스가 아마 지금 장점이라서. 아니, 뭐, 근데 굴리트를 LN 굴리트 영입하면 드롭바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 진짜? 아니, 진짜. 아, LN 굴리트? LN 굴리트. 지금 형님 자리에 너무 굴리트 잘 써가지고. 드롭바보다는 그나마 지금 그냥 굴리트 LN LN 쓰는 게 좋죠. 그게 맞지? 그죠? 그래, 드롭바는 좀 빡세다. 솔직히 셉첸코를 버려야 되는데 셉첸코 버리기에는 너무 너무 아쉽고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래, 드롭바는 여러분들 셉첸코도 헤딩이 좋아서 맞죠. 모먼트 램파드 톱에 세우면 헤딩 잘한다는 소리가 있다고? 아니, 그냥 셉첸코 쓸게요, 여러분들. 셉첸코 쓰는 게 좋아요. 아, 그래도 오늘 아 이트긴 한데 4카 붙어서 다행이긴 하다. 아, 은카를 원트 붙이면 되죠, 이제.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진짜. 너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스페인 간다며? 네, 스페인 일주일 갔다 와요, 일주일.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이제 맞박이 없어, 형님들. 잠깐만. 아, 제가 근데 이제 노트북 들고 갈 거라서 어차피 새벽에 할 거 없어요, 형님. 알잖아요. 노트북 들고 그러다 언제든지 연락해요. 오케이.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제마를 쓴다고 했어, 이번에는. 아, 벤제마. 와, 벤제마를 좀 쓴다고 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꾸 형님 화이팅! 뿌꾸 형님! 뿌꾸 형 제발! 오늘 대단한 선수들이 출전하는데요. 이번에는 벤제마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양팀 선수들 컨디션은 다 괜찮아 보이죠? 네. 팀은 개사기라서 예, 진짜 조금만 긴장만 안 하면 되거든. 좋아. 좀 아까 첫 번째 호날두가 왜 여기 있지? 그러니까 벤제마가 이제 앞에 있고. 벤제마. 그러니까 벤제마. 좋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키퍼 잘 나왔다 이겁니다. 키커 난 건가?
아마 자동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동으로 나온 건가? 아 씨. 어 예? 아니 감스 태클 뭐야? 태클. 나이스. 오히려 저를 저렇게 돼서 지금 패스핀 난 것 같아요. 포그바의 볼 터치. 나이스. 호날두가 움직입니다. 밑에 있다 밑에. 좋다. 나이스 좋다. 벤제마. 벤제마입니다. 예? 막아냅니다. 리오 버티안. 나이스 좋은데? 샤키리. 볼 포그바. 왔다. 밑에도 있잖아.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다 있어. 어쩔 건데? 벤제마. 벤제마. 너무 좋아. 호날두. 헤이 헤이 헤이. 아! 또또또또또 아. 가가방 가야 돼. 가가방에 가야 돼. 또 나일드한테 또 우셔내가지고 또 이안 라이트 나일드 엄청 좋아하네 진짜. 나이스. 오케이 중간 커트 너무 좋았다. 복구 형 포그바 공작 밑에 있잖아. 복구 형 마네 마네 마네. 와 이거 잘했어. 키퍼는 잘했다. 키퍼는 잘했어. 잘 나왔어요 키퍼. 아 어? 라이트 공작 와 몸싸움. 아니 코나한테 몸싸움 뭐야. 야 씨 너무 좋다. 사디오 마네 공 잡습니다. 그렇지 중앙으로 주고 그렇지 벤지마 다시 들어가고 네. 위에도 있잖아. 제일 파괴력 있는 천천히. 와 나이스 와. 잘 봤다. 아 샤키리 오 나이스 호날두 예? 카비 오 좋다. 옵사 트랩 치미카스 위로 주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결국은 돌고 돌아 뿌띠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예? 예? 아, 옛날에 되는데 지금 잡아냅니다. 아니 자, 아니 아주 놀라운 순방을 아니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파워슛을 쏘던 거. 아니 저건 안 되지. 눈부띠 고리고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과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아 이거 또 뭔가 또 나이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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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또 호날두 또 호날두 아니 호날두 진짜 아, 나 진짜 호날두 공포증 걸리겠다. 감독과의 궁합이 중요한 포그바. 나이스. 이런 좋은 위에도 있다.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그렇지. 벤제마. 벤제마. 뛰어난 벤제마. 예. 어, 팔 봐봐 봐봐. 봐봐. 이건 호날두가 잡아. 이건 호날두가 잡아. 아주 좋은 각도입니다. 샤키리가 아마 부를 것 같은데. 아마 부를 것 같은데. 바로 차나? 호날두 크리스티아누! 크리스티아누! 이거 바로 주고 호날두 차려고 하는 건가? 크리스티아! 자, 아.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아! 오! 도와! 아! 페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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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역시 이거 설마 호날두 차려고 하는 거야? 연결됩니다. 주심 단호합니다. 오! 잘했어. 샤키리 샤키리 샤키리. 아! 아 씨! 진짜! 아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형님 나 숨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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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러면 다 승하고 이제 끝내는 건데요 오늘 경기 양상이 바뀌겠죠. 와, 와크폼 미쳤다. 와. 예? 볼 소유하면서 상대 아, 저 골 막아요. 골 막죠, 이. 아,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야, 오늘 경기 치열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헤딩골입니다. 힘이 제대로 실렸습니다. 야, 정말 멋진 헤딩골이네요. 키퍼가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었어요. 1대 1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와 어떻게 10초 만에 동점이 되냐 이게 사람인가 이게 진짜 와 진짜 아니 맞아 바로 넣으면 바로 넣으면 나이스 또 똑같이 10초 만에 넣으면 되잖아 그죠 10초 만에 와 이거 잘 봤는데 이거 크로스 앞으로 상대방 킥하고 바로 때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심리전 좋았는데 와 이러면 상대방 이제 크로스 할 때 이제 킥하는 잘 못하고 그렇지 루 루 아 루 자, 램파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 쭉 찼습니다. 킥컷. 단수죠. 나이스. 나이스 킥컷. 와! 나이스 킥컷. 와! 씨.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와. 진짜.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분석을 해드렸는데 후반전이 저희 예측대로 갈지 궁금한데요. 와쿠폰 미쳤다! 미쳤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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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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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형님 안돼요. 공 잡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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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어? 오! 오. 테크닉이 좋죠. 조콜. 볼 데 없어. 없죠. 어? 제껴냈는데 잘 제껴냈는데 살았봐. 오, 안 돼요. 안 돼요. 퍼터. 어! 안 돼! 오! 쿠르타 시카. 쿠르타 시카. 와, 쿠르타 시카. 와,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자, 올려 줘야죠. 운전으로 크로스. 예! 오,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줄 곳을 빨리 찾아서 던져줘야 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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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내줘 붙고요. 케인인데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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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라서. 어어어어어 나이스. 네, 수비 너무 좋았고 지켜냅니다. 주고가 그렇지. 주 버터. 아,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퀸. 오, 너무 잘 봤는데? 진짜. 오, 와 포토 잘 치는 거 봐. 자, 이거 있나요? 잡아놓고. 오, 다행이다. 오, 와 수비 좋았다. 수비. 오, 와, 다행이다. 와, 수비 진짜 잘했다. 와, 씨. 와, 개 재밌네. 와, 씨. 와, 이런 애 진짜 빨라서 저거. 그러니까 저거 왜 이렇게 빨라 쟤? 라이언라 진짜 빠르네. 맞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아, 그냥 난이도를 뺐으면 좋겠는데 나는. 난이도. 샤클인데요. 줄 곳을 찾는 호날두. 예? 야, 뭐야 이거? 아, 씨. 호날두가 경기 중단 요청을 했는데. 난이도가. 알렉산더 아놀드. 오! 중타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열렸죠? 한 골 앞서 나갑니다. 오늘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에 두 번째 골입니다. 아, 완벽한 득점입니다. 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완전한 구석을 찔렀습니다. 경기를 재개. 와, 그냥 나 진짜 경기장 난입해서 진짜 안경 부셔버릴까 그냥 여러분들? 경기. 어? 아, 나 진짜 임프 형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와, 나 진짜. 야, 개인 기술 좋은 선수입니다. 포그바. 재능만큼 아, 그냥 진짜 어항 가져와서 넣을까 그냥.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선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야. 뭐 경기장 여기서. 안에서의 어떤 해지만 역시 경기장 밖에서의 해줘! 아, 롱푸틴은 안 돼. 진짜 너무 늙었다. 너무 늙었어. 아니, 안 되지 이거. 안 된다니까 그거. 롱푸틴인데 저. 또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네. 피케이로 노놓고서 이걸 2대1 역전 당한다고? 공 넘겨받는 포그바. 아, 진짜 이 가금너들의 재앙이다. 가금너들의 재앙이야. 가금해도 못 이기는 재앙이다. 재앙 진짜. 어? 핵가금너들의 재앙이라고. 아, 라이트 공 잡습니다. 아, 진짜. 오케이. 형님. 현재 홈팀이 앞서가고 있는데 계속 긴장할 수 있도록 홈팬들이 멋진 응원가를 보내주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팬들 81분 보면 이번에 넘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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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다. 제발 맨 제발. 아, 그럼 재앙이다. 재앙이야 반대로 진짜. 반대로 꼭 벌써야죠 형님. 아, 또 또 또 또. 와, 에렌 라이트. 와, 씨. 와, 진짜 큰일 났다. 10초. 들어갔으면 아주 멋진 골이었을 텐데 그래도 시도 좋았습니다. 자, 제발. 팔팔팔팔팔팔입니다. 프리킥 선언입니다. 자, 프리킥 바로 찼습니다. 상대 허를 찔러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주시면 별다른 액션 없어요. 보여줘, 제발. 오케이, 힙플립. 오, 나이스. 보여줘, 보여줘 형님. 치킨, 치킨, 치킨. 아, 내 좀. 한번 때리지 그냥.
아 이제 안 주시네. 아 나 진짜 또 와가지고 키가 밀렸다고 하면 내가 그냥 진짜 여러분들 머리를 고속도로에 밀어버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못 참겠네요. 여러분들 예?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아...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아니 뭐해? 됐습니다. 백컴! 주심이 키스를 세 번 길게 불었습니다. 두 팀의 경기가 이렇게 종료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모든 야 어항 가져와. 아니 어항 가져와.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아 나 진짜 이거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니 거 들어가. 아 진짜 내 거 로그인 해놔라. 아, 나 아예 들어오세요. 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제가 어항을 들고 올 테니까 거기로 다시 들어가세요. 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 아니 이거 또 밀려? 또 밀려? 또 밀려? 또?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거. 와, 제가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제가 이거 집에서 쓸 이게 한데 이게. 와, 이게 어웨이다 보니까 이게. 어웨이죠. 형님 뭐예요, 형님? 아니 이게 뒤가 아니 나. 이거 이기면 500만원 현질 준비하세요. 짜증나게 하시면 네 이기고 올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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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이팅! 화이팅! 끝내줘요! 마지막에 에이스가죠. 저는 걸리면 좋답니다. 와 근데 진짜 이런 말 하지만 아 키보드가 너무 흐린데 이거. 아니 이게 왜냐면 레오폴드 내 거랑 너무 다른 거다. 이거 무접점이지? 그러지 않을까요? 무접점 너무 안 좋은데. 아 무접점 어 나 갈축 스타일이라서 갈축이었으면 이겼다. 박스 안에서 너무 약간 SSDD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형님. 아 SSDD 아 미치겠네 진짜. 나도 머리 아프다. 아 얼마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저. 저 이제 3티어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3티어 형님? 어 설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내려가가지고 3티어 내려가서 거기서 식혜 이기려고. 저 이렇게까지 욕 먹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이겨서 사실 저도 네. 네. 아 진짜 미치겠네. 스카우터한테 지고 이제 끝났다. 야 원래 형님 우토 형한테 아예 안 졌잖아요. 네 메타가 바뀌어 저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연습을 해서 좀 올려야지. 메타 바뀌어가지고 진짜 비상사태다 비상사태. 아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폼을 여러분들. 근데 뭐 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핑계처럼 들리실까 말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네. 키가 너무 많이 씹혀서 제가 원하는 플레이가 안 되는 그 왜냐면 키보드 유저다 보니까 패드는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제 감성을. 근데 네, 저는 이해되긴 해요. 형님 마음 이해되긴 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패드가 밀려가지고 네. 체력이 좀 있더라고. 근데 아까 근데 그 핑계라고 했잖아요 호날두 버리라니 여러분들. 어 잠깐만. 근데 나 이제 저분이 난 이제 저분이 승리를 해주는 걸 바라고 있어서 더 이상 예 이제 억간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네. 저분 잘하십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자 제발 여기서 끝내주세요 제발. 제발 봉규 형. 제발 여기서 끝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아 여기서 끝내야 돼 진짜 여러분들. 봉준이 제발. 아니 여기서 끝나 여기서 나 만약에 여기서 에이스 결정은 나 뽑으면 나 진짜 좋대 진짜로. 제발. 자 일단은 끝내줘야 돼 여러분들. 왼쪽이 진짜. 내현재 이번엔 오른쪽 흰색 유니폼이 마직입니다. 네 마직. 자 다시 한번 만난 그 둘. 이번엔 파란색 유니폼이 막내 현진 흰색 유니폼이 마직입니다. 마직 바뀌었어요 지금은. 막내 현진이 지금 이제 폼이 먼저 이번에 올라올지 네 이번에 폼이 궁금하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경기 때는 너무 폼이 너무 안 좋았어요. 슈팅도 안 때리고 해가지고 자 일단 너구리 다시 한번 잠이 든 것으로 보여줘요. 네 이런 분들 깜빡깜빡 거리고 있긴 한데 자 밑으로 졸라. 아까 전에 보여줬던 크로스가 다시 한번 폭발한다면 이 경기도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크로스로 두 골 넣었죠 정확히. 오 이거 패스는 좀 아쉬웠어요. 자 왼쪽이 여러분들 막내 현진 맞습니다 지금. 왼 위치 잘 되어 있죠? 왼쪽이 막내 현진이고 오른쪽이 하얀색이 마직입니다 여러분들. 자 돌면서 이번에 중거리 때리나요 혹시? 안 때리네요 역시. 해가드리고 에스야 왔어요. 중거리가 과연 잘해야 돼. 수비 잘해야 돼. 수비 잘해야 됩니다. 수비 막아야 돼요. 막고 역습삼스가 있는데 자 돌면서 에스야
오! 형님! 야, 어, 이거 나가! 야. 이게 옛날에 했으면 좀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쵸, 이제 슈팅이 약해졌죠? 예, 약해져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 정확히 각이 잡히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막내 현준의 코너킥 이거 막아내고 역습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막아내고 나이스 잘 역습 막았어요 어, 역습 맨... 제발 듣봤다 오케이 세 번 치고 어! 오케이 굴렸다 형님 이번에 돌면서 돌면서 굴렸다 아, 이걸 위쪽으로 살짝 더 꺾어서 제티됐다면 좋았을 텐데 네. 자, 좀 마음이 급한 모습이 좀 보여줬고요 하지만 그래도 역습 굉장히 가져가면 상대방에게 혼란을 줬습니다 맞죠 지금 막내 현진 오히려 역습이에요 막내 현진이 자 하지만 위기 뒤에 기회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내 현진을 막아줘야 돼요 그렇죠 잘 막았어 지금 자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네 발락 아이콘 모먼트 굴리트 자 굴리트 굴리트 지난 전병, 경기 두 골을 보셨죠 그 헤드골을 정확히 두 골 넣었습니다 그쵸 어 돌면서 아 방금은 좀 아쉬웠어요 도는 게 굴리트 자 굴리트 돌면서 다시 한번 굴리트 더블 위너 지금 그래도 마직은 수비 폼이 좋아요 지금 자 이것만 막아준다면 이거 절대 안 들려요 그쵸? 수비 진짜 잘합니다 왜냐면 막내 현진 선수가 지금 크로스에 대한 감각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오! 계속 와 이거 뭐야 근데 뭐야 뭐야 이거 커터 졸라 마무리가 좋아야 돼 마무리가 와 잡고 야 진짜 아니 잠깐만 형님보다 잘하는데요 아 장난치지 아 장난이죠 아니 아니죠 아니 근데 이게 왜 이게 대박이냐면 여러분들 바로 졸라로 가다가 뺏길 수 있다 생각하고 한번 접고 세븐 치고 뛰는 거 보고 바로 S 주고 D 와 완벽한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와 연계가 장난 아니었어 지금 와 근데 상대가 상대인 만큼 막내 현진 선수로 골을 넣은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저와 비교하기에는 아직 아, 조금 그렇죠.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들어보는데 막바지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맞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오늘 경기를 이게 마지 형님 이기게 되면 형님 아마 졸라 가면 또 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1대1 만약에 붙게 되면 오늘 아, 폼이면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일단 승리하게 돼서 우리는 지금 오늘 원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원팀 같은 팀이에요 형님 예, 예 맞죠? 원팀이다 보니까 원팀으로서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여기 지금 막내 현지면 계속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 이럴 때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중거리로 가감하게 때려줘야 되는데 이거 계속 크로스 안 되는 크로스만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막내 현진은 어 제가 오오오오 지금 저 골 좋아요 발라 자 여기서 한 골만 더 가져간다면 이건 무조건 승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버터 저 골 버터 좋아요 지금 저 골 저 골 다시 한번 크로스를 크로스 안 올리고 접고 S D 야 지금 눈피파를 좀 해서 저기서 크로스를 발이 올리지 않고 지금 컷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그 크로스를 올린다고 생각하고 커서를 뒤로 뺄 수 있어서 접은 다음에 S 판단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하하 자 올렸어야지라는 판단이지만 하지만 저는 마지의 판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지금 실력이 왜냐면... 너무 늘었어요 왜냐면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손에 물집이 들 정도로 연습을 했다 어, 예, 물집 원래 보통 어, 뭐야? 자, 아 이런 실수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패스가 좀 밀리면 그죠? 네 저럴 수 있잖아 저도 아까 당했습니다 형님은 너무 심하던데요? 예, 예, 예. 네, 형님 저도 아마 밀리긴 했는데 이기긴 했어요 자 한번 더 기다려보면서 네. 예 저건 좀 밀려요 여러분 밀려서 저렇게 좀 선입력이 된 것으로 좀 보여줘요 네 발라 지금 이번에 오 막내 현지 과연 아 막내 현진이 역습을 이제 아예 못 살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또 이제 수비 라인이 이미 갖춰져가지고 그쵸 막내 현진 선수는 지금 여기서 또 사이드로 가서 크로스를 한번 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너무 뻔해요 지금 다 막히고 오 근데 안쪽으로 가다가 아 그쵸 이렇게 아, 어차피 이게... 인간 사이드 쪽으로 좀 보이는 거거든요 막내 현진은 네. 근데 이미 마지 형님은 그걸 다 읽고 있어가지고 마지? 절대 안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자 리스 제임스? 절대 안 통해요 좀 업사이드죠 자. 이미 마지 형님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머릿속에 와 이제 사실 밸런스가 미티어로 올라가게 된다면 네 더 재밌어지는 판이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 마지 형님 이 티어에 오면 진짜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그쵸 졸라? 자 이 티어로 오게 된다면 지금 굉장히 더 재밌어지는 판단이 되는데요 자 사이드 자, 사이드 제트 더블 좋았어요 리스 제임스 너무 올리나요? 올렸어요 세븐 체이커 진짜 올리는 판단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들 야 이거 진짜 크로스를 많이 연습한 것 같습니다 와 실력이 너무 많이 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자, 다시 돌면서 S양. 마지막 님이 새벽에도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새벽에 메모 정리를 좀 하는데 네. 아직 게임 중이라 이따가 접속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게임을 많이 합니다. 와, 맛빵님도 대단하십니다. 새벽에 또 매물 정리를 또 하러 또 들어가시고 네, 예. 새벽에 이제 보통 이제 한 10개 정도 계정을 정리합니다. 아, 10개나요? 네, 10개나 좀 정리를 하기 때문에 네, 10개는 혹시 어떤 분의 목록이나요? 일단 아니 누나도 있고 네. 뭐 다누이 누나도 있고 마지 형님도 있고 스태프분 가끔 들어가고 와, 네, 그렇게 다 가끔씩 들어갑니다. 무조건. 네. 자, 하지만 그 정도인데도 사실 어! 또 한번 크로스 올려주면 그런데도 이제 게임 연습할 시간이 또 있는 건가요? 저 샘플레이 일부요. 자, 여기서 돌려서 이거 막아야 돼. 불타! 자, 티키타카. 자, 하지만 중거리를 아,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제자리 중거리 슛은 진짜 전에는 가끔 됐는데 이번 메타는 좀 빡세요, 여러분들. 오, 이거 와, 수비 좋았어. 이거 커서 빼 가지고 올라오는 곳 가서 막았는데 지금 왔어요. 지금 굴리트 역습 찬스를 한 번 더 가져가고 있고 역습 찬스. 굴리트 좋아요. 지금 역습 과연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굴리트 패스. 아, 패스 좀 아쉬웠어요. 괜찮습니다. 요거 역습 막아주고 와 수비. 자, 발락 한 번 더 중거리 있나요? 양발. 아, 자, 다시 한번 돌면서 더블라이너 케빈 더블라이너. 네. 뒤로 빼. 막내 형님은 지금 75m라서 과감하게 공격을 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크로스를 올려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봉준이 예측을 했어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선입력이 너무 많이 돼버리면서 네.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터벌... 하지만 이런 아... 제가 왜 아 하는 것도 이제 간단해요. 막내 형님이 진짜 혼나야 됩니다. 제 옆으로 와가지고 어이구 혼내실 수 네, 있겠어요? 제가 전화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못 혼내실 것 같은데 워낙에 아 호랑이 선생님은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호선이 호선이로 왔답니다. 마지언니 마지언니 아 좋아요. 마지언니 괜찮아요. 이제 일단은 수비 한번 해주고 마지언니 마지언님 예 마지언이라는 분이 또 아, 마지언이 아니라 마지언 마지직 마직입니다 형님. 자, 지언이 형이 지금 여기서 네, 마지언니 마지언 요거 막아줘야 돼요. 요거 막아. 자, 수비까지 완벽한 마지. 자, 좋았습니다. 굴리트. 자, 굴리트. 또 졸라. 와. 와. 와, 이거 그냥 달렸으면. 달렸으면 열렸어요, 완전. 그렇죠.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자, 상대방 커서 뺄 줄 알고 옆으로 패스한 것 같은데. 네. 요거 88분. 제가 아까 90분 먹혔는데 첫 번째 경기 때. 요번에 90번은 절대 먹히면 안 돼요, 마지 형님! 오, 하지만 이거! 와, 마지막 근데 시간까지. 진짜 이게 크로스 올리면 바로 컷을 빼가지고 센터백 컷을 잡아가서 바로 막아줍니다. 와, 이거는 자기가 본인이 컷을 계속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너무 잘해요. 와, 진짜 성장을 해버린 거네요. 엄청난 성장했어요. 만약에 저게 그냥 기본 컷이면 수비가 좋은 거죠. 수비 선수가 좋은 건데. 와, 수비 선수, 왜냐면 돈을 쓴 만큼 살 수비의 선수들이 좋아진다면. 그렇죠. 봉준이. 따! 드디어! 드디어 연패를 끊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정말 이제 당신은 케인이가 아닙니다. 아, 당신 한 단계 더 올라왔네요. 아, 열심히 한 결과가 나오네. 예. 와, 진짜 소감 한 말씀 말하면 진짜 팀에 스파이가 있었는데 정말 이걸 이겨냈습니다. 정말,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 그 스파이는, 진짜. 정말 마지막에 부담감 가지고 있어요. 왜냐? 애결 갔을 때, 만약에 사다리로 인프형 걸리면 이거 좆된다. 진짜, 이거는 좆된다. 일단 상대방한테 일단 수고했다고 말할게요. 네, 인사 한번 드릴게요. 인사 한번 드릴게요. 인사 한번 드리고. 아, 드디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로. 아, 저희 팀에 스파이가 있었는데, 아,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이겼네요. 예. 아니, 재밌었습니다가 아니라, 봉주씨. 예. 아니, 현진이랑 맞아요? 그니까 밸런스 안 맞네? 아, 내가 너무 잘하네? 와,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근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저도 당신과 밸런스가 안 맞았기 때문에, 쌤입니다. 당신은 좀 내려가세요, 이제. 네. 네. 그러면 맞는 거죠? 내려가세요. 네.
내려가세요 이제. 아 근데 내가 너무 뽑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아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이거 그 쿠티뉴 팀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아 쿠티뉴 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현진이 가면 돼. 쿠티뉴 팀으로 잘 눌러볼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제 3티어로 올라가도 될까요? 아 그렇지. 일단 그러기에는 한번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제가, 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아니 그 1대 패키지 빵? 아니 아이 그거는 너무 아이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아 이게 모두 동일. 어디까지 제가 성장했는지 한번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이 아 일단 17,000개! 100만 원 한줄 알 수 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7,000개 와! 어 100만 원 한 줄 알 수 있다! 아니 아니면은 다음에 저희가 한번 또 핸디를 제가 아 그때 잡아가지고? 아니 한번 해볼까요? 아 야 나 패드 들고 와봐 나 여기서 할게. 제가 여기서 할게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 할게. 아 그 정도 핸디캠은 드려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인정하시죠? 인정하겠습니다. 예예예. 자 저쪽에 한번 접속할게요. 저쪽에 어 진지 빡겜으로 한번 해봐요. 뭐 골 제가 한 골 드릴까요? 아니요. 아 그냥? 네. 뭐 그냥 자연빵으로요? 예. 네. 어, 너무 자신감이 장난치신 거. 만약에 지, 만약에 진짜 그럴 일 없겠지만 핸디도 안 받았으니까 지시면 저기 그 뭐야 당신 아이디 500만 원 현질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어 진짜로 예, 약속했어요. 진짜 이렇게 할게요. 제 그 뭐야 거기 그 지원금으로 들어온 거 말고 제 본 원래 아, 캐시로 오케이, 오케이, 원래 캐시로 저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흥 너무 잘하는데요? 이거 좀 꼽아달라. 네. 실력이 아 잠시 그 뭐야 옆에서 분수 좀 해봐. 아 형 형님한테요? 어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단판 0814 내 대리 좀 해줘, 내 대리 좀. 아니 내 대리 안 해도 난 아니 제 진지하게. 아니야, 아이, 그거는 너무. 어, 진지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야. 아이, 그리고 이게 키보드 분들이 단점이 그거 약해 크로스 수비한테 커서를 빼는 게 느리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전반전 상태를 볼게요, 제가 일단, 조용히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왜냐면 그래도 형님이 지금 실력이 엄청 떡상했기 때문에. 오케이, 알았어. 나 저기 그 뭐야 그거 좀 줘라. 어 여기, 여기 있습니다. 어 아, 이거야? 콜라. 아 콜라 말고 저기 그 칼로바이 좀 줘라. 어. 내가 여기 앉아도 될까? 네. 아니 여러분 제가 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봉준이 저는 진짜 진지하게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아 맞바이가 하면 티 바로 나요. 네. 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 과연 전반전 보면 딱 티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전반전 한판 딱 보면 45분 정확히 이게 진짜 이길 수 있는지 진짜 밖에 볼게. 냉장고에 넣은 게 없어서 일단은 물드세요. 오케이 냉장고 넣어. 자 헤드셋도 끼웠습니다 지금. 저 호날두를 계속 못 썼어요 지금. 호날두 톱으로 쓰셨네. 경기 시작됩니다. 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중계석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고요. 장지원 해설위원입니다. 네. 아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경기, 재밌는 경기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발락.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팀이 가져갑니다. 아...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출발 좋습니다.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슈팅.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1대0입니다. 솔직히 아 지금 태클 중이에요. 태클 능력 훌륭합니다. 맞기 좀 어려워 그래서 셰프첸코. 그렇지 형님 하던 대로. 아 판단 좋았습니다.
자, 포그바. 공 잡습니다. 뿌띠. 그라운드에 에마뉘엘 뿌띠가 있고 없고 참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역시 중원에서 굳은 일도 오, 많이 해보고 또 강력한 왼발 슈팅을 바탕으로 공격 가담에도 기여를 하거든요. 잔프란코 졸라. 공 잡는 발락. 수비 여러분들 괜찮은데 여러분들? 제임스 공 만집니다. 그렇지. 벤 칠웰. 시우첸코입니다. 공 잡습니다. 뿌띠. 사디오 마네. 램파드 움직입니다. 요. 아씨 그냥 찰 걸 그랬나? 찾아야 돼. 이어제트. 아, 안 해도 되겠어요? 살짝 나왔기 때문에. 와, 근데 다가 커서 바꿔주고 크로스 찬스죠? 어 열렸습니다! 방금 수비 거의 피린이었어 피린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패스 좋네요. 퍼슛! 지금의 슈팅은 못 때리는 순간 느꼈을 텐데요 한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를 조금 살렸어야 되는데 집중력이 조금 요구가 되죠. 자 토모리죠. 발락 연결받습니다. 미하일 발락 꾸준하게 중원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죠. 아, 그렇죠. 아주 좋은 체격 조건에서 유연성 또 강한 킥력과 정확성 정말 모든 감독들이 탐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미드필더 자원입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미들라이커의 상징 아이콘이죠 램파드. 리턴 패스. 자 램파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좋다. 굴리트 움직입니다. 미들라이커의 상징 아이콘이죠 램파드. 패스 건네받는 굴리트. 에이 뒤에 줬는데 볼 포그바입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좋은 패스예요. 네 찬스로 연결할 수 있어요. 때려야죠. 아야 나. 사진. 아니 전반전 봤는데 여기 사이드 수비 너무 못하는데 여기. 그래 사이드 수비? 그러니까 지금 풀백으로 계속 빼들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풋백으로 갖다 놓고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뺏기겠어. 풋백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풋백으로 먼저 갖다 놓은 다음에 커서를 센터백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 오는 그 S를 패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두 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반전과 뭔가 네. 다른 스토리를 생각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감독 선수 다 그러니까 후반전을 교체까지 스미라인으로 계속 커서 땡기는 건 좋은데 수비할 때 전설적인 순간을 많이 창출했던 미하일 발라. 샤킬인데요. 그래서 에마뉘엘 뿌띠. 사이드 갖다 놓고 가운데 커서 바꾸고 그렇게 웬만해도 안 붙는 수비수가 칭찬받아야 돼요. 드리블하는 선수에게 압박을 적절하게 가해서 공을 내보냈습니다. 완벽한 때 커서 바꿨어요.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반데이크. 벤제마에게 공 건넸습니다. 그렇지. 어우, 수비 좋다.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한번 접고. 아, 까비. 마네의 볼터치. 그렇지. 오, 그렇게 형님. 공 넘겨받는 에마뉘엘 뿌띠. 호날두 전개해야죠. 갖다 놓고 반칙으로 됩니다. 위험 지역에 프리킥입니다. 네,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직접 프리킥이 가능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패스 주고 중거리 때리려고 할 거거든요. 지금 붙었네요. 오 나이스.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던져? 아니 아무도 없는데 왜 던져요? 아니 이거 미니맵도 봐야 돼요 여러분. 미니맵 아예 안 보네.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왜 손주다? 미니맵을 봐야 돼 미니맵. 자 리스 제임스. 램파드 공 잡습니다. 세 번째 그 주는 척 하다가 밑에 주고. 오 좋아요. 자 졸라. 대패 주고. 프랭크 램파드. 반 전향. 피카요 토모리 공 잡습니다. 미하일 발락입니다. 그렇지. 공 잡는 칠웰. 간척하다가 잉글랜드의 레프트백 벤 칠웰 엄청난 운동 능력을 아니, 갖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고? 와! 득점골이야! 득점골이에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와!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빈 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1대1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킥오프로 시작합니다. 졸라 싸워야 되는데 진짜. 그대로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해도 되겠는데요.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방금 기가 막혀 수비 그렇게 해야 돼. 커서 빼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어차피 가운데 오는 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안드리 셰우첸코. 좋다. 자, 아 판다 너무 맞았어. 판다 너무 맞았어. 판다 너무 맞았어. 더 갈 걸 그랬나? 네, 더 갔어야 돼요. 칠웰 공 잡는 발락. 굴릿. 태클 들어갑니다. 오, 이거 바로 안 되네 이거. 운명 다 쓰러졌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과연 이 동점의 균형추를 깰 수 있는 팀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던져주고 벤치를 갖다 놓고 가운데로 바꿔주고 딱 맞는 감독을 만난다면 대단한 선수일 텐데요. 포그바 전설의 램반장. 와 패스 남은 시간은 5분. 그걸 봤네. 만약에 양 팀 중에 한 팀이 골을 넣게 된다면 그 골은 승리를 결정짓는 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너무 그거 안 돼. 이거 미쳤어. 사이드 얘기. 벤치를 완벽했는데 벤치를 줬어야 되는데. 밑에 주는데 가운데 간 거죠. 공 잡는 벤제마. 반칙입니다. 프리킥 선언됩니다. 패스를 받는 벤제마. 그거 갖다 놓고 가운데 커서 바꿔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꼭 그거 막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돼요. 조기회. 방금 방금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S 주는 거를 가운데 센터백 커서 잡아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아 윙으로 하는 게. 윙백으로 갖다 놓으면 절대 못, 무조건 뚫리거든요. 근데 커서 바꿨는데 센터백에서 잘못 잡아놨어요. 아 까비. 아... 나 확실히 잘하네. 북골 잘하긴 한다. 마지막까지 저 그 마지막 집중. 아니 사이드 수비만 좀 배우면 됐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진짜? 사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이드 놔둬놓고 자동 수비 해놓고. 네 원래 그렇게 해요. Q로 살짝 눌러주고. 그냥 슬슬. 아니 너무 막 그 미니 너무 때리고 이러면 안 될까. 안돼 안돼. 근데 솔직히 졸라 쳤는데 좀 빡세 쳐. 아니 이거. 진짜 안 들어야 하잖아. 나도. 옛날에 진짜. 슬슬. 살살 너무 또 막 가드 막 계속 세우고 이러면 좀. 아 그죠 여기 저기. 긴장했습니다. 아마 진짜 이거다. 아 진땀승이라니 여러분. 아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봉준이가 수비가 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약간 좀 놀랐던 게 이 물집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솔직히 진짜. 아니 왜냐면 이거 진짜 나도 연습 많이 해야겠어 이제. 아 진짜 그 진짜 많이 올랐어 티어가. 아 그리고 그 수비하는 법을 방금 배웠어. 아, 사이드 수비를 못해. 사이드 수비. 사이드 뚫렸잖아. 사이드 수비하는 법. 사이드 풀백을 계속 갖다 놓으더라고 그냥. 아 그냥 핸디 받을걸. 아, 나 진짜 그냥 핸디 받을걸. 아, 나 아쉽네. 조금만 더 해보세요. 내가 볼 때 이제 만약에 봉준이가 그 2.5티어까지만 돼도 진짜 존나 재밌겠지. 진짜 제가 봤을 때. 나 재밌어서 계속 할 거야, 근데. 아, 네. 아, 일단 오늘.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이게 또.
무슨 9시부터 합방을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4시까지 네. 저도 이 시간까지 할 줄 몰랐어요. 와, 그러니까 너무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진짜 너무 재밌었고 맞박이 그 스페인 가 있는 동안 진짜 필요할 때 있으면 제가 와서 여기서 맞박이 똑같은 거 해드릴게요. 예. 저 뽀박이로 한번 불러요. 뽀박이. 맞박이 스페인 복귀 할 때까지 아무때나 저 부르시면 제가 와서 그냥 어제 방송 그날 말씀드리고 와서 여기서 할 테니까 뽀박이로. 예, 뽀박이로. 아니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아 진지하게. 그리고 다음에 이제 포코 형님이랑 이제 뭐 새벽에 또 재미난 거 있으면 CK 같은 거 또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아, 그럼, 맞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생 너무 많으셨고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막 곡을.